그 제가 작가님 이제 프로필 보니까 강남 8학구 그리고 스카이대 명문대 그리고 네. 대기업이라는 이제 모두가 선망하는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던 거죠? 뭐 얘기하셨듯이 강남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초중고를 강남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고려대학교 전기전자 전파공학부를 나와서 이제 그 대기업, 뭐 이제 항공사죠. K항공사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면 제가 아마 이 채널에 나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삶을 이제 사시냐 자체가 진짜 뭐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모두 선망하는 삶이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하는 삶인 거잖아요. 네. 살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마 그게 거의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냥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잖아요. 학교에서 당연히 공부 잘한 아이가 그렇죠. 칭찬을 받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학교가 다 끝나고 그 다음 스텝은 직장인이거든요. 뭐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좋은 이름 있는 기업을 가는 게 모두가 바라는 부분일 거예요. 거기에서만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잘한다 칭찬을 받으니까 당연히 사람은 더 잘하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것만 따라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실용적이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잘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온다. 뭐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다 따라온다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했던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사시다가 어떤 뭔가 뭐 회의가 이런 게 있으셨으니까 그만두신 거잖아요. 계기가 있으셨나요? 계기가 있었죠. 계기가 있었던 게 미리 말씀드리면 돈이죠, 돈. 돈, 돈이에요, 돈. 물론 그렇게 뭐 명문대를 가서 대기업을 가면은 남들의 그런 평균 그런 직장 급여보다는 많이 받기 때문에 돈 쪽으로는 그렇게 너가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겠지만 그거를 물론 그분들보다 뭐더 더하다 덜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도찐이 개찐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업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부동산만 놓고 봤을 때집 하나 장만하려 그러면은 지금 특히 서울 집값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 장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중소기업 연봉이 이 정도고 대기업 연봉이 이렇더라도 집값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둘 거죠. 다못 사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기준을 맞추면 이 기준을 여유 있게 따라갈 줄 알았는데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느끼는 게 점점 시간이 가면 느껴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원래 와이프랑 이제 맞벌이를 했었는데 와이프가 이제 경단녀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도 애가 태어나고 나면 애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 어떻게 보면 가게 생활비로 쓸수 있던 돈이 반에 반토막이 나니까 그쵸. 굉장히 쪼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건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가장들은 다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근데 전 그때 너무 그게 심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집이 뭐 저도 그렇게 공부는 부모님 공부에 대해서 관점은 되게 잘 심어주셨을지 모르지만 돈의 관점과 돈을 물려주신 부분은 정말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자국수 그때서야 전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제 강남에서 이제 유년 시절을 더 보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지방도 되게 잘 살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그쵸. 돈에 대한 뭐 특별한 교육이나 네.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 예. 어땠어요? 자, 부모님이 강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강남 8학군에 여기만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가면은 아무래도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높겠지.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애들이 다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그쵸.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원래 경쟁이 치열한 곳은 더 그쵸. 하잖아요. 근데 대신에 돈을 잘 물려준다. 진짜 부자들이 과연 강남 살까요? 거기서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뭐 우리 삼성가 재벌분들이 강남에 사시겠냐라는 거죠. 그쵸, 그쵸. 아니거든요. 아니면 정말 내노라는 자수성가형 부자분들이 과연 강남에 살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물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면학 분위기 때문에 강남을 선택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분들 자녀가 졸업하거나 그러면은 굳이 강남에 더 살진 않는다. 오히려 더 환경이 좋거나 더 넓은 저택이 있는 곳으로 가시겠죠. 오히려 강남에서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모인 분위기라는 게더전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자산이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많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
강남에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정도, 강남 아파트를 한 채 물려줄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집이지 어디 만약 대기업 총수라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 건물주 분들 중에 뭐 건물 진짜 한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굳이 강남 선택 안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강남을 선택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에서 동공으로 따로 시키시겠죠. 아,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네. 강남 쪽은 부모님이 전문직 고소득자라서 우리 학벌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학벌로 물려주려는 게 강남에서 돈을 많이 시킨다. 진짜 부자들은 뭐 평창동, 뭐 성북동 이쪽에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 내 아이가 건물주 되는 게 서울대 가기보다 더 쉽다. 책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우리 대표님, 작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다시 태어났어요. 서울대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건물주는 어떻게? 건물주는 이번 생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벌써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죠. 이번 생에 만약 가능하다면 서울대도 한번 다시 도전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게 좀 삶을 조금 살아보고 사회 경험을 하고 돈을 좀 벌어보신 분들은 그리고 이 이제는 좀 돈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이걸 알면은 건물주는 어떻게든 한번 도전해보겠어. 근데 서울대는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여담이지만 뭐 그런 강남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강남에서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막 과외 같은 거 열심히 하면 그래 고대 연대까지 보낼 수 있어. 근데 서울대는 아니야. 서울대는 조금 확실히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머리적으로. 그럼 머리적으로 타고나지 않은 친구들은 서울대 가기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게 또 이게 만약 수험생들이 보시거나 그러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전 좀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 제가 만났던 건물주분들 제가 굉장히 많은 건물주분들 봤는데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되게 무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다른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그렇다고 이 다른 걸 그분들이 무슨 태어날 때부터 알았냐,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 그 금수저형 건물주분들이 아니라 자수성가형 건물주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어릴 때부터 환경이 거의 좋지 않았어요. 자수성가니까. 근데 그분들은 남들이랑은 좀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 루트대로만 살면은 건물주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머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서울대는 머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울대 가는 것보다 건물주 되는 게 좀 더 쉽겠죠. 그럼 이제 자녀 있으시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뭐 공부를 당연히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이제 뭐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약간 뭐 돈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뭐 많이 노력하시나요? 일단 지금 저희 자녀가 좀 많이 어리고요. 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건물주의 키우 협회를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건물주 부자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공부에 많이 초점을 맞추진 않으세요. 우리 소위 저희 때 제가 강남에 있었을 때 돈 좀 있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뭐 학원 보내다가 나중에 네가 좀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유학을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다 온 친구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를 않아요. 다 물론 뭐 조금 이름 있는 회사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뭐 회사를 관두고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건물주 부자분들한테서 봤던 부분은 제가 너무 놀랐던 건 돈 공부를 시키는데 그렇다고 막 무슨 우리 뭐 무슨 어디 경제학 원론서 총론서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핸드폰 같은 거 하나 사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데?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뭐 그거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제일 처음에 돈을 만지는 순간은 어떻게 보면 용돈 받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용돈은 일단 주는데 용돈을 줄 때의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용돈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아요. 돈은 어떤 행위로든 해서 벌었는데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고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끝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생활 모든 거의 끝이에요. 작게는 내 개인부터 시작해서 가정부터 해서 나라까지 다 기업 다 똑같거든요. 근데 요 패턴을 몰라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이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어릴 때부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엔 스며들듯이 천천히. 그래서 돈이 용돈이 벌어지면 이 돈이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
우린 그런 거 없었잖아요. 용돈 그렇죠, 주면 그렇죠. 어떻게 더 엄마 아빠 용돈을 그렇죠, 어떻게 예. 더 뜯어낼까? 예. 그런 생각밖에 안 했잖아요. 이게 공짜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돈 얘기가 막 커지면은 다 숨었고 네. 얘기 안 해줬고 넌 신경 쓸 필요 없고 넌 공부나 열심히 해가 일반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돈을 못 줄 환경이 되면 왜 못 주는지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런 교육을 못 받으니까 돈 얘기가 나오면 자꾸 피한대요. 특히 자녀가 돈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근데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돈 공부는 그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뭐 돈의 원리란, 돈의 심리,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집안 이야기만 해줘도 네. 애들은 돈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나중에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돈에 대해서 그 부모가 솔직히 떳떳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돈을 많이 버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지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고 매번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찌질할 때 오히려 사실 찌질한 걸 보여주는 게 내 자녀한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걸 제가 느꼈었어요. 건물주 부자분들이 자녀를 건물주로 키우겠다라고 했을 때 항상 부자는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 시작할 때부터 건물주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쵸. 찌질한 순간들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 순간들을 자녀랑 진짜 계속 공유를 했었어요. 가령 뭐 생활비가 한 300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 자녀한테 한 뭐 10만 원 정도 용돈을 줬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생활비가 거기서 갑자기 100만 원 확 줄었어요. 네. 10만 원 주는 것도 너무 빠듯해질 거란 말이에요. 부모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그럼 못 주면 못 주는 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왜 네. 300이 왜 100이 됐는지. 아, 거기에 네. 만약에 나의 잘못이 있다면 나의 네. 잘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녀가 네. 물론 10만 원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 불만은 생길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집이 어려워지는 걸 봤을 때 자녀는 빨리 성장해요. 그리고 그거 갖고 부모를 욕하는 자녀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자녀는 공감을 하고 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부모님이 �뭔가 잘못한 부분이잖아요. 커서 절대 그거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상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녀 경제 교육은 너무 멀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경제 교육이 그대로 자녀한테 시작이에요, 그냥. 경제 생활이 곧 경제 교육이에요. 근데 물론 그 복잡한 거를 너무 어린 아이 때부터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얘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초등학교 한 중고학년 네. 되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전 옆에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자녀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지 못하지만 네. 제 아이한테는 이제 향후에 더 그렇게 할 거고 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경제교육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네. 그 애가 이제 뭐 10대나 20대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달라지는데 네. 그걸 얘기해 드리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신 분들은 너무 많은 그 저한테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버시는지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감춘 채 너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네. 그 좋은 대학 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거는 오히려 지금 우리 집의 가게 수입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가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공개할 때 네.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고 돈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이시죠? 100%요. 용돈 정도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받았다고 뭐 10만 원도 초등학생한테 좀 많을 수 있는데 10만 원 정도 받을 때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몇 개나 있겠어요? 뭐 떡볶이 사 먹고 뭐 사 먹고 네. 뭐 참고서 사고 그러면 금방 끝나잖아요. 네. 그럼 얘로선 당연히 써야 될 거 쓰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뭐 얘가 크게 느끼는 게 있을까요? 근데 부모님이 버는 생활비가 이 정도야. 네. 근데 여기서 이게 빠지고 이게 빠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집 이렇게 살고 있어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일반 직장인이 처음에 기업에 갔을 때 기업에 돌아가는 돈을 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부터 훈련을 시키면 얘는 어느 순간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대신에 힘든 부분이 있죠. 부모님이 네. 진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만약 비자금을 하신다 그러면 요즘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예. 작가님은 그럼 이렇게 네. 부가 증가한, 부가 쌓이는 이 원리, 돈의 원리를 네. 어떻게, 어디서, 누구한테 배우시고 뭐 깨우치신 거예요? 작가님도 처음에는 뭐 대기업 그냥 다니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그냥 단순 월급쟁이였고요. 네. 그냥 한 달 벌어 진짜 카드값으로 싹싹 빠져있는 항상 네. 누구나 직장인 느끼는 네. 그런 인생을 살았었고 네. 거기서 전 조금 더 느꼈죠. 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네. 생활이 쪼들리기 시작하니까 뭘 써요? 보통 마통을 들거든요, 이제. 네. 제가 그때 소비가 그렇게 심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네. 그때 제가 있었던 회사가 이제 그 성과급이 이제 홀수달, 짝달 이렇게 나뉘어서 나오기 때문에, 네. 많은 달은 괜찮은데, 적은 달은 또 힘든 그런 게 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자칫 잘못하면은 좀 큰돈이 나가는 순간은 안 되면 이제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뭐 신용대출 이런 거를 하는데, 그때 느꼈던 거죠. 내 생활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대출이나 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 미래를 봐도 뻔한 거죠. 네. 저축을 못하는 이상은 그쵸, 그쵸. 인생이 마이너스예요. 그쵸,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보면 이제 물가가 점점 올라가고, 네. 물가가 올라가는 거 대비 내뭐 월급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뭐 이런 물가 상승 얘기는, 예, 여기 작가님 다른 채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으니까 굳이 얘기하셨는데, 이건 눈에 봐도 보이거든요. 이 게임은 내가 버는 소득이 올라가도 물가상승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쵸, 순간 네. 이갭 차이는 감당 못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뭐 물가상승 뭐 너무 거창한 거 필요 없고 그냥 집값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네.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그몇년더다 느꼈잖아요. 그쵸. 그때 느꼈던 게, 아, 이 구조는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막 그때 막 재테크 서적도 보잖아요. 네. 이미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유명하신 분들이 다 얘기했어요. 뭐 부자아빠 하나빼 뭐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그런 분도 다 얘기하셨고, 뭐 진짜 아기곰 재테크의 법칙에서 아기곰님도 다 얘기하셨고, 뭐뭐 뭐 거론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세이노란 분 아시죠? 세이노란 분도 얘기 다 하셨고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그걸 깨닫지 못하는 알아도 것뿐이에요. 실천 안 하는 거고. 근데 방법은 알겠어요. 그분들은 결국엔 뭐예요? 그냥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 그쵸. 해라. 좋죠. 뭐할 건데?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더 막히는 거예요. 부잣바 가난바 얘기하는 거다 알겠어. 근데 미국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아, 있고. 그쵸, 그쵸. 그래도 뭐 세이노님이나 뭐그 아기보님 맞는데 좀 옛날 분이에요. 그쵸. 조금 달라. 지금 그분들의 그 부동산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또 술을 치고 하니까 또 그쵸. 주저하게 되고. 근데 제도도 바뀌고 법도 제도가, 바뀌고. 근데 또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막상 나는 읽고, 아, 좋은 거잘 읽었다, 나도 잘 살아야지까지 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은 현장으로 나오지 않죠. 왜?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뭐? 월급 받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월급 받고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은 궁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게 월급이 좀 약간 마약 같은 거기도 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마통까지 가니까 이제는 마약 같지가 않은 거예요. 궁해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재테크를 미치도록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본게 이제 뭐 여차 사연은 좀 있지만, 그 주식이나 이제 펀드 뭐 이런 건 제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좀 무서워서 좀 간이 잤기 때문에 선택을 못했고, 부동산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부동산을 알기 위해서 진짜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인플루언서 많고 막 책, 그러니까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거 있지 않았었거든요. 책만 봤던 것 같아요. 책만 진짜 서점가 책만 수백 권본것 같아요. 근데 책 보면 그건 지식으로 끝나는 거. 네, 그쵸, 부동산은 그 다음에는 경험이잖아요. 그쵸. 그쵸. 경험하기 위해서 전국을 임장을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 회사 다니고 있었고, 주말마다 갔었고, 그리고 이제 평일에 퇴근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뭐 회사 내 직장 동료들이 이제 경사나 조사가 있을 때 있단 말이에요. 지방에 갈 일이 있으면 전 되게 그때 그런 기회를 많이 이용했던 간것 김에 같아요. 미리 간 가는구나. 김에. 그리고 오히려 제가 막더 지원하기도 하고, 강원도다, 부산에다 간다고 얘기하고, 가서 기회였죠. 그렇게까지 그 기회가 없어요. 그 지역을 갈 일이 그쵸, 없잖아요. 그 지역에 가면서 보고 하면서, 당연히 제가 막 마통 뚫고 이러니까 돈이 별로 없잖아요. 네. 소액으로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세팅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다주택자시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마통의 상황에서 몇 년을 하시니까 그래도 자산이 좀 형성되던가요? 이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럴 잘, 어떻게 테크트리를 잘 타가지고 이게 시세가 팍팍해서 뭐 이게 사고 팔고 사고 이런 사고 사람들. 팔고 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처음에 뭐다이 눈덩이가 굴러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굴러간다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어요. 투자한 만큼 굴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쵸, 그쵸. 근데 투자라는 게 뭔가요? 돈이 떨어지면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할 수가 없어요. 없죠. 내가 딱 해놓고 그 다음 할수 있는 거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네, 돼요. 그쵸. 그렇다고 내가 이걸 더, 내가 투자한 걸 값을 더 올리기 위해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네. 보통 전세 끼고 투자들 많이 네. 하는데, 그거 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냐라는 거죠. 그쵸. 없어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뭐 규제니 뭐니 터지면 오히려 더 막 초조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더 늘리는 환경으로 나를 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게, 회사에서 그 한 달 벌어먹기도 살기 힘든 구조였기 때문에 네. 기왕이면 업을 좀 바꿔보자. 아. 그래서 그 기왕 부동산 공부를 했으니까 부동산 업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네. 부동산 업으로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근데,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엄청난 대기업에서 많은 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부동산 업을 이직을 하셨을 때는 그 연봉만큼은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네. 처음에 했던 게 이제 휴직을 좀 하고 네. 휴직을 하고 이제 와이프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번 내가 여기서 이 돌아가는 환경을 좀 알고 싶다. 네. 그땐 돈을, 그러니까 물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도 있었지만 네. 한 번도 제 일생에서 이런 일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죠. 이런 일탈은 없었어요. 네, 그쵸, 그쵸. 왜냐하면 네, 그냥 남들이 다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뭐예요? 돈을 못 번다라는 게 제가 답을 얻었잖아요. 네. 그럼 돈을 잘 벌려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여기서 요 테크트리 탄다면 뭐가 있겠어요? 임원이 되려고 더 노력하거나 네. 아니면 뭐 외국계나 더 좋은 연봉을 하는 이직을 하려고 또 뭐 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했겠죠. 네,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네.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면 이렇게 가도 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제가 모셨던 팀장님이 사모님이 되면서 그걸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네. 상무를 달았는데 네. 제가 그분이랑 좀 친해서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될 기회가 네. 있었는데 술을 한잔하면서 제가 이제 살짝 물어봤죠. 연봉이 네. 형들 얼마나 되셨어요? 네. 너무 기대했죠. 임원이 됐으니까 저희 S전자 같은 경우는 뭐 수백억 번다 네. 그래요. 근데 S전자도 성과금이 많이 붙어서 그렇지 본봉이 높은 건 아닙니다. 이분이 본봉 기준으로 했는데 세전 1억 3천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1억이 작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그 돈 갖고는 서울에 전세금도 마련하기 힘들거든요. 거세 현대가 크게 왔죠. 그래서 한번 미친 척하고 부동산 업으로 뛰어들었고 네. 당연히 처음에는 돈이 많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뛰면 뛸수록 다른 게 더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도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앞서 말한 부자들이 말한 돈 버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네. 부동산이야 묻어놓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올라가니까 이게 부자들이 말하는 그쵸. 소위 파이프라인, 그 뭐 시세 차이 됐든 수익형이 됐든 근데 내가 하는 업에서도의 변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런 소위 말하는 아, 이게 굳이 내가 몸을 쓰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구나. 뭐 우리 작가님이 하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걸 굳이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또 있었죠. 근데 당시 그게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뭐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고 그런 부분을 조금만 생각하시면 많은 그 변환점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럼 내가 그만두고 부동산으로 뛰어들어야겠다 하셨을 때 아내분의 반대는 없었나요? 부부싸움 맨날 했죠. 아, 그래요? 엄청 했죠.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설득이 아니라 대신 거였죠. 미래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살아서는 미래가 없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려면은 뭐 외국계로 가든 내가 임원을 빨리 달라는 그러는데 그게 또 빨리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렇다고 뭐 제가 그런 엄청난 성과를 보이면 가능하겠는데 그렇게까지 했을 때 과연 인풋 대비 아웃풋이 합리적일까? 라는 거? 라고 하면서 저한테 제가 시간을 좀 할애를 요청했고 그 할애 받은 시간을 했을 때 아 다른 결과를 받게 된 걸 알았죠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몇 년 얼마나 걸렸어 시간이? 내 상태가 올랐다. 뭐 그게 뭐 그 막 그 전 수입만큼 벌거나 혹은 파이프라인이 완성된 그런 시점들. 8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시간 된 거예요? 왜냐하면 8개월 정도 됐을 때 이미 그때는 월천이 넘었으니까. 근데 되게 빠르시게. 근데 그때는 진짜 순수 노력으로만. 그 영업을. 영업이었죠. 영업이었고 영업이 영업의 조직이었고 그럼 솔직히 영업해서 노력하면 돈 많이 벌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몸은 엄청 망가지거든요. 근데 그때 알았죠.
근데 그 정도 노력이 대기업에 있다면 노력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대기업 있을 때 제가 영업 측은 아니었었어요. 네. 그냥 엔지니어 측이었는데 네. 앉아 있느냐 나가서 뛰느냐 그 차이인데 네. 똑같은 노력과 똑같은 시간이라면 다른 부분을 선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월급 연봉 차원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완성된 건 몇 년이 걸리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동산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전 부동산 컨설팅 업을 하게 되고 네. 그 교육도 하게 되고 그 네. 시스템도 갖춰지고 그렇게 돼서 그거 깨닫고 그거 만드는 데는 5개월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방식의 문제더라고요. 이거 들으시고 다 퇴사하시면 어떡하죠? 1년 만에 1000만 원을 버시고 월 1000만 원 버시고 이제 5개월 만에 시스템 만드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혹하실 것 같은데 그 이제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협회가 우리 아이 건물주 만들기 협회인가요? 네, 건물주 네. 아이 키우기. 우리 아이 건물주 우리 빼고 그냥 건물주 아이 키우기. 건물주 아이 키우기. 네, 네. 그럼 건물주 아이 키우기에서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나요? 우선은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거기서 먼저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 어떻게 보면 책을 쓰고 이제 좀 나오다 보니까 되게 저랑 비슷한 처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네. 계셨던 분들이. 네. 직장을 다니는데 네. 살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좀 투자는 좀 해봤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신다거나 그런 분들의 개개인적인 인생 컨설팅 네.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드린다든지 네. 그런 부분을 또 하고 있고 그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요. 돈 되는 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요. 그렇다고 제가 중개를 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근데 대신에 그 방향성과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정도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런 방법적인 건 얘기는 해드리죠. 얘기는 해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전 오히려 한다 그러면 진짜 큰 거 사라. 네. 큰 거 사라. 아니 뭐 다 아듯이 강남 아파트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근데 누가 몰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강남 아파트 사는 게 다 좋다라고 누가 알려줬어요? 아무도 알려준 사람 없어요. 네. 근데 다들 강남 아파트 사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쵸. 그 이유는 가장 비싸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파락군이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 그리고 거기 뭐 위치가 좋다라고 하는데 위치가 좋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맞죠. 뭐 1970년도에 거기 뭐 완전히 논밭이었는데 네. 그때는 종로가 더 좋았는데 그 그쪽에 모든 게 이제 이목이 끌려지니까 인프라가 깔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강남 아파트는 다 사고 싶어 하는데 가장 비싸잖아요. 근데 가장 비싼 걸 사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 원리 투자예요. 그리고 굳이 안 된다 그러면 전 여러 명이 같이 모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 명도 그냥 무슨 지인들 모이지 말고 가족분들 모이세요. 그냥 가족분들 모여서 좋은 거 사세요. 너무 쉬워요 그게. 아니 뭐 지금 30대가 처음에 뭐 결혼을 해서 내 집 정원할 때 막 영끌하잖아요. 네. 요새 막 사채까지 쓴다 그러던데. 네 맞아요. 이거 10년 전만 하면 미친 짓이었었어요. 네, 특히 갭 투자도 미친 짓이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왜 아파트에 연끌하냐는 거죠. 아파트보다 더 진짜 더 큰 거를 아니면 더 비싼 걸 제대로 차라리 연끌하시라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목숨 걸면서 할 거면은 그쵸. 그게 진짜 돈 되는 거잖아요. 저 오히려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부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을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솔직하게 우리 네. 부동산 사는 이유 뭐예요? 이거 사서 한방 노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돈 확 네. 벌고 싶은 거잖아요. 네. 전 이건 투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동산에 내가 투자를 해서 네. 내 노력이 내 시간과 내 비용을 들여 노력해서 이 가치를 올렸다. 전 이건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전 이건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내가 뭔가 그쵸. 물건을 만들든 내가 서비스를 만들든 해서 가치 창출해서 네. 고객한테 이득이 되는 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거거든요. 전 부동산도 사업적인 관점으로 하면은 네.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 방법이 경매가 됐든 아니면 뭐 물건으로 따지면 뭐 상가가 됐든 오피스가 됐든 지식산업이 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 내가 부동산 사업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걸 다 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 그럼 부동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뭐 건물이 됐다. 그럼 건물을 하나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걸 투기 목적으로 한다면 샀다 팔았다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건 하지 마시고 이걸 해서 사업적으로 제대로 한번 일으켜 보시라는 거죠. 네. 그러면 뭐예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이득을 주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위층에서 살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 건물이 좀 만약에 너무 안 좋았다. 네. 그럼 멸실하고 새로 신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외관상이나 이 주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뭐 이게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면 주거 환경 안정화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런 그 공간을 갖다가 더 윤택하게 제공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라도 지지해줘요. 부동산 사업으로 하면은 절대로 나라 규제에 얽히지가 않아요. 규제에 얽혀도 내가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마음 규제에 마음이 조려지는 이유는 뭐예요? 양도세 기간. 그렇죠. 예. 근데 이 관점으로 가시면 그거에 얽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안정도 생기고 여기서 당연히 수익도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당연히 집값 상승했을 때 여기에 따른 시세 차익도 얻게 되죠. 이전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는 뭐 리모델링 한다든지 새롭게 짓는다든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이건 좀 제가 큰 규모로 얘기했지만 네.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사무실 네. 아니면 상가 같은 거 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단순히 여기서 월세만 받아서 어떻게 한다라고 물론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지만 네. 여기에 들어오는 임차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터디 카페가 한때 유행이었으니까 네. 그렇다고 모든 지역에 스터디 카페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터디 카페가 될 자리가 따로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럼 될 자리에 스터디 카페에 입점할 만한 사람 임차인을 갖다 모집을 하면 되겠죠. 근데 모집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야 여기 비었으니까 들어와가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필요로 하는 니즈를 좀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게 스터디 카페는 스터디 카페에 나름 필요한 공간도 있을 거고 네. 얘네들이 써야 되는 그런 뭐 관리적인 측면에 네. 그런 게 조금만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그런 옵션을 내가 좀 맞춰준다라든지 그러면 임차하기가 더 쉽겠죠. 그렇죠. 밑에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카페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카페가 뭐 1층이라고 무조건 다 카페가 다 들어오기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쵸. 카페가 들어오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면 그런 선제 조건을 알고 카페에 들어오세요 하면 더 쉬워지거든요. 네. 네. 이거는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야 여기 목 좋으니까 빨리 임차 맞춰 네. 월세만 맞춰야지 이거는 그냥 1차원적인 부분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그런 조건들을 맞춰줘서 뭐 임대를 조금이라도 빨리 뺀다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좀 더 올려받거나 아니면은 그 통째로 상가를 매각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협회에서 하시는 일이 지금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부동산 투자가 맞고 또 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혹은 뭐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도 어떻게 마련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이제 상담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컨설팅 하시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떤 거예요? 뭐 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뭐 모르겠고 뭐 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뭐 사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사고 싶으세요? 네. 그러니까 네. 아마 지금 벌써 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그분이 들으면 당연히 저한테 뭐 사야 돼요? 라고 질문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있는 거죠. 당연히 다 올라갈 물건을 사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한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언제 올라야 오는 건데 네. 당장 오르는 걸 기대한다? 그거는 투기죠. 당장 오를 걸 원한다 그러면 차라리 저는 주식을 사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건 그렇게 당장 오를 수 있는 그쵸. 성격의 상품도 네.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네. 부동산은 일단은 첫 번째는 누가 들어와서 사는 곳이에요. 부동산을 재화의 개념으로만 보면 되게 위험해져요. 근데 또 재화의 개념으로 보는 것도 맞아요. 네. 근데 재화의 개념이면서 누군가 와서 여기서 장사를 하거나 누군가 와서 살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하면은 네. 거기서부터 제가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거를 갖다가 시세 차익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투자를 원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따박따박 월세 받는 수익형으로 받는 건지 네. 그 구분부터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또 시세 차익이냐 수익형이냐 라고 해도 이거 여기서 또 갈라져요. 아파트, 오피스, 그쵸. 오피스텔, 직사무센터 또 이걸로 다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 얼마인 것인지 그리고 자 좀 공격적인 투자자 아니면 굉장히 부지런한 투자자라면 전국이 무대가 다 될 수가 그쵸.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냥 내 근소 거리에서 차로 1시간 이내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면 거기서 벌써 입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대구에 있는 분이 서울 걸 원할 수도 있지만 대구에 있는 분이 대구 것만 원할 수도 있단 그쵸, 말이에요. 예. 그럼 대구에서 대구 물건을 아까 얘기했던 신청이냐 수익형이냐 나뉘어야 될 거고 아파트냐 오피스냐 오피스텔이냐 그런 거에 구분을 또 지어야 될 거고 거기서 그분의 성향도 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쫙 해가야죠. 그 다음에 오를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다 알아야겠네요. 그쵸. 그럼 이 컨설팅 하면 보통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 시간? 기본은 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한 시간이 너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더 막 확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솔로면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근데 내가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그쵸. 배우자의 성향도 되게 중요해요. 아 그쵸 그쵸. 예. 아까도 퇴사할 때 반대 엄청 하셨다고. 엄청 하죠. 예. 나 혼자서 그러니까 뭐 독불장군 유형의 남편이다 그럼 상관이 없겠죠. 예. 근데 조금 약해. 예. 아내의 입김이 있어. 예. 그럼 그 아내의 성향도 되게 중요하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또 배우자 부부가 항상 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얘기가 되는 거지 절대 뭐 아, 서울에 이번에 25개구 중에 어디 뭐 동부권이 뜹니다 이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책도 보고 그 협회 이름도 들어보니까 이제 건물주라는 게 키워드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분에게 뭐 강남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 상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작가님한테 그 건물주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건물주는 솔직히 말하면 좀 우회적으로 이제 진짜 경제, 요즘 유행하는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부자를 지칭하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월세만 받고 살아도 그냥 나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전 어떻게 보면 건물주의 의미죠. 네. 그럼 이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네. 많은 걸 알아야 되겠죠. 핵심만 좀 몇 개 알려주시면. 핵심만. 네. 너무 많은 게 필요할 텐데 일단은 첫 스텝을 한다 그러면 먼저는 경제적인 부분, 돈 관련된 부분, 돈에 아주 그렇다면 복잡한 거 다 됐고 돈의 흐름,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는데 돈을 벌고 유지하고 돈을 쓰고 이 관계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시작되면서부터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도 마인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제 여기서 좀 더 저는 이제 경제를 알았으면 그다음에 돈이 돈을 버는 투자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 이제 당연히 부동산 얘기를 하겠죠.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다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거를 교육 과정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 인생을 놓고 얘기를 할지 몰라서 네. 저는 이제 컨설팅 위주로 해서 하고 부동산에 국한해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솔직히 연속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제가 그 학습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딱 배우고 다 알 것 같은데 모르죠. 네. 그리고 또 내가 정해고 그다음에 좀 띄엄띄엄해서 계속 뵙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해야 모든 게임이 또 시작이 되거든요. 네. 이 건물주라는 것을 이제 경제적 자유, 그리고 이제 시간적 자유 이 두 가지로 보신 거잖아요. 이런 파이프라인이라고 많은들 얘기하는데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건물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걸 크게 이제 두 갈래로 나눠줘요. 하나는 내 인생 사업을 하라는 측면, 하나는 부동산 사업을 하라는 측면으로 제가 나누거든요. 그랬을 때 뭐 제 책에서는 제가 인생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었는데 인생 사업은 뭐냐면 내가 내 본업 외 시간과 노동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전 얘기를 해요. 좀 거창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런 파이프라인으로 일단은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새 너무 많아졌어요. 정말 많았어요. 뭐 그런 작품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책을 쓴다라든지 그래서 인쇄 받는 것도 어쨌든 뭐 베스트셀러가 되면 뭐 큰 돈도 벌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팔리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책도 되겠고 아니면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작권 부분도 되겠고 예술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근데 꼭 그거 외에도 컨텐츠를 양성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뭐 SNS 활용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돈 벌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져요. 그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광고까지 붙으면 그렇죠. 광고도 활용할 수 있겠고 이 근데 이런 내용은 진짜 아 저기 뭐 진짜 유명하신 신사임당님이라든지 그런 것들 몇몇 꿈꿔만 보고 그냥 꾸준히 하시라는 걸 저 추천을 해드려요. 네. 여기 네. 성장일기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제 하나를 정해서 이제 꾸준히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자산가들 만나시면서 그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좀 원리 같은 게 이제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원리죠 그게?
그냥 좀 굵직하게만 말씀을 해드리면, 네. 아까 파이프라인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파이프라인을 가급적이면 많이 만드셔야 되고요. 많이요. 정말 많이 만드셔야 돼요. 이거 부자들의 방법이에요. 부자들은 자다 깨고 나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고 돈 계속 들어오게 할까? 조금이라고 계속. 조금과 계속이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일지도 몰라요. 조금과 계속이라고 그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단돈 5천 원이라도 좋아요. 아, 근데 뭐 누가 나한테 5천 원을 공짜로 주나요? 안 주잖아요. 이 5천 원을 사람들이 되게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근데 누가 나한테 커피 한잔 공짜로 사주냐 이거죠. 근데 이게 매달 나한테 들어오면 그 힘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걸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이 돈들이 뭉치고 뭉치면서 결국엔 그 소위 말하는 스노우볼, 시드머니가 돌리고 돌릴 때이 속도가 점점 커져요. 아까 얘기했던 인생 사업도 그렇지만 부동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사업도 처음에는 그 샀다 팔았다 하는 어떻게 보면 종잣돈을 모으면서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세 차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세 차익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렇죠. 만약 아파트,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시세 차익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 시세 차익의 끝판왕은 뭔가요? 강남 강남 아파트죠. 아파트죠. 강남 아파트를 딱 등기치는 순간 깨달음입니다. 아, 나 호구됐다. 왜요? 일단은 세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거 보통 내가 다 현금 주고 사나요? 대출 끼고 그렇죠. 예, 사잖아요. 그럼 대출이 전화하고 세금 나가고 그럼 나라에 월세 내는 꼴이거든요. 그렇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깨달아요. 근데 막상 거기서 또 벗어나지도 못해요. 뭐 이따가 뒤에서 이 얘기도 참할 얘기가 많은데 이 거에서 어느 순간은 전 건물주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건물주는 월세 받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수익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사람들이 다 건물주가 되기를 되게 바라는데 시세 차익만 하고 앉아 있다는 거죠. 언제 수익형으로 넘어올 건데. 그런 사람들이 겁도 없이 돈, 뭐 시세 차익으로 돈좀 벌었다고 10억, 20억을 팍 넣어가지고 수익형으로 옵니다. 그렇죠. 아주 난리가 나죠, 이제. 그런 것도, 그렇게 다 겸해서 점점점 어쨌든 좀 얘기가 와전되는데 스노우볼 효과를 통해서 불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들다가 사람들이 좀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나요? 이제 그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 쓰고 싶습니다. 남자는 뭘 사고 싶을까요? 큰돈 들어오면. 차. 그쵸. 무슨 차? 외제차, 이제 슈퍼차, 슈퍼카. 슈퍼카. 슈퍼카까지 살려면 좀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 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렇죠. 뽑는 게 이제 벤츠를 많이 뽑죠. 이 시리즈 같은 거 그거 뭐 그래도 큰돈안 들이고 할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런 순간 차는 사는 순간부터 마이너스 파이프라인이에요. 유지비가 그렇죠. 계속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세금도 나가고. 이건 팔아도 돈도 안 되는 더 그렇죠. 마이너스 감가가 자산. 심하죠. 여성분들은 명품이 거의 그래요. 물론 명품 재테크, 희귀품에서 리미티드 에디션 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말한 그런 거 아니고 일반적인 명품들.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해요. 그게 시드머니를 절대 못 모으게 하는. 그리고 스노우볼의 그 눈덩이를 뭉치려고 그랬는데 자꾸 쪼개는. 자꾸 깎는. 본인이 깎는. 이게 깎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금 가요. 그쵸. 기본 금까지 금이 가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그게 전 가장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소비를 잘해야겠네요. 소비를 잘해야죠.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럼 작가님은 그 파이프라인 구축되고도 그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에요. 차살돈 있으면 차라리 부동산 하나 더 사지. 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서 더 이상 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 뭐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더 들어오는 게 삶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더 이상은. 그쵸. 일정 수준이 이제 올라오셨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 기준 금액이 있어요. 얼마예요? 그 기준 금액이 뭐 대출 이자 그런 거 빼고 순. 내가 마음대로 쓰는 돈이 한 달에 한 1,300만 원 정도 되면은 그 때부터는 약간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게 그 부자들이 가계 생활비로 쓰는 돈을 얘기하거든요. 1,3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물론 내가 막 명품을 더 사고 뭐 요트 사고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막 맨날 무슨 금가루 들어가는 거 먹겠어요?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부자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알고 계신 부자분들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조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조는 좀더 다를 수 있는데
이 천장만이 넣으면 그다음부터 돈의 가치에 좀 무감각해지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네. 그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통계적으로도 나온 수치이기도 네. 하고.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뭐 진짜 내가 더좀막 쓰면서도 여유 있게 산다. 진짜 백화점 가서 뭐 저거 다 주세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어디 음식점 갔는데 그 메뉴판만 안 보는 인생 네, 있잖아요. 가격도 안 보고 그냥 주문하면. 그게 한그 정도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그 정도가 되면은 결국엔 그게 와요. 뭐 차를 이제 처음 제가 시작하는 단계분이 있지만 나중에 되면은 이제 차를 사도 첫 번째 그런 비싼 차, 뭐 드림카를 샀을 때가 기쁘지. 그다음부터는 기쁨도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보여주기식이나 유지하기식이거든요. 오히려 그랬을 때 저는 그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 그 이후의 삶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그런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긴 뭐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아, 그럼 작가님은 아직 현타는 안 오셨어요? 현타, 어떤 그러니까 현타 이게, 말씀이세요? 아, 내가 더 이상 돈을 많이 벌어도 삶이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 않고, 밥 세끼 먹는 것도 똑같고, 거주지도 어차피 이미 정해주셨으니까, 큰 이동 없으실 텐데, 저는 아직 제가 뭐 그렇게 많은 큰 부를 거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현타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현타가 오시는 분들이 제게 그때가 좀 위험해요. 그때가 위험해요. 왜냐면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 이유는 그 이상의 값어치에 대한 돈을 그걸 얻기 위해서 그쵸. 돈을 쓰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쁨도 일회성이라는 거죠. 그쵸, 그쵸. 한번 하고 나면 더 이상 기쁘지가 않아요. 그때 진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가치가 되게 중요해요.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제가 알고 계신 부동산으로 이미 또 되게 유명하신 인플루언서인데, 아무튼 그분은 이미 90년도 때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때 딱 그게 와요. 부자들이 딱 그런 순간이 오는 순간 우울증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막 극단적인 자살을 하고, 얼마 전에 모 그룹에 몇 아, 조가 있는데 했잖아요. 그쵸. 뭐가 아쉽다고? 그쵸, 그쵸, 그쵸.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들은 돈 때문에 자살하는데 그 사람은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이 있으면 참 그래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진짜 내 가치관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근데 그게, 그때가 돼서 가치관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돈을 부자가 되기 전부터 내 가치관을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꼭뭐 돈을 그 사람한테 줘라가 아니라 내 시간을 주는 부분도 있겠죠. 저는 제가 VIP 분들만 컨설팅을 하다가 지금은 VIP 분들이 아닌 분들을 컨설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전 대상을 바꾼 거기는 해요. VIP 분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게 너무 쉬워요. 더 부자가 되는 게 쉬워요. 근데 여기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분들이 하려면 일단 기본 돈부터 또 마련이 되겠지만 기본 돈이 아니라 그 전에 마인드부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저도 그런 마인드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걸 알게 해주는 것부터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왜 계속 고생해서 굳이 그런 일을? 그쵸. 근데 저도 배운 거예요. 그분들이 부자가 되면서 남한테 어떻게 보면 이걸 알려줄 수 있는 걸 정말 잘 전달을 하는 게 그게 진짜 더큰 가치로 나중에 돌아온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작가님께서도 이런 채널을 운영하시는 게 이런 이야기를 더잘 전달하고 싶어서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 채널 보려고 유료 아니잖아요. 돈 그쵸. 내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되게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철학, 가치 이런 게 진짜 중요해지는 거예요.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그거는 뭐꼭 저는 아직은 아니고요.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뭐 하도 내가 그 얼마 전에 그 돈의 속성에 대해서 아, 김승호 김승호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책을 봐도 그게 너무 잘 드러나 있고 뭐 제가 진짜 유명한 뭐 로버트 키요사키도 굳이 그렇게 많은 책을 쓸까? 그쵸. 물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되게 상부상조 개념이기도 해요. 이런 맞아요. 활동을 더 많이 하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돼요. 그쵸, 그쵸. 아이러니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또. 작가님 만약에 뭐 작가님 영상 보고 어떤 젊은 사람이 아, 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장 뭘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뭐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이게 아까 그 뭐가 오를까요랑 질문이 되게 똑같은 거예요. 일단 얘기를 해야죠. 뭐 해야 될까요라고 했을 때 그럼 넌뭘할수 있는 데부터 얘기를 해야죠. 정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면. 할수 있는 거를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부자가 되고 싶다. 당연히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아주 비싸죠.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파이프라인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어떠한 최소한의 능력이 있고 네. 거기서 배운 걸 활용을 해서 그걸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정확해요. 네. 근데 자 우리가 핸드폰 하나 있다고 유튜브 찍을 수 있어요. 네. 유튜브 찍어서 그 유튜브 영상 올렸다고 해요. 네. 사람들이 아무 영상이나 다 봐요? 그냥 길거리 찍었다고 그 영상을 볼까요? 그건 아니죠. 유튜브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자, 돈을 버는 원칙에 대해서 아주 제가 간단한 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주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면 돼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돈을 버는 건 이 세 가지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계속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노동이고 한 번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이걸 계속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 뭘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너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럼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 아.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카테고리는 더 다양해지겠죠. 네, 그쵸, 그쵸. 만약에 사람들 재밌게 해줄 수 있다. 네. 뭐 탤런트도 사람 재밌게 해주는 거고요. 그쵸, 그쵸. 개그맨도 사람 재밌게 해주고 네. 노래를 하는 것도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예능만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네. 그럼 이 중에서 너가 잘하는 거 골라. 모든 사람이 노래 다 잘하지 않아요? 네. 전 웃기는 거 좀 잘해요? 그럼 개그맨을 하면 되는 거고 전 연기하는 거 잘해요? 그럼 탤런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처음에는 내가 연기 좀 할 줄 알지만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 밑에서 돈을 써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걸 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겠죠. 네. 제가 일례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든 분야가 다 이런 거예요. 근본적인 네. 돈의 버는 원리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하면 돼요. 아... 그럼 내가 뭐 불편하거나 내가 필요한 것들부터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제일 쉽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네. 네이버에 내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들 있잖아요. 네. 그 질문만 답해서 모아서 그걸 전자책으로 내도 도움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보세요. 생활의 잡지식. 야.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 다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방향만 잡으면 돼요. 사람들이 맞는 방향으로 자꾸 노력하지 않고 내가 하던 것만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약간 생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작가님 실제로 제가 놀라웠던 게 부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부자들은 돈 많지 않나요? 이거를 놀라실 것 같지 않은데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은 그냥 기본 원리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버는 시장이에요. 속되게 말하면 돈 놓고 돈 먹기 게임하는 시장이기도 해요. 크고 비쌀수록 무조건 좋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강남 아파트가 오르는 거랑 저기 지방에 그쵸. 있는 아파트가 올라가는 건 가격 차이가 달라요. 당연히 두 개의 살 때 금액도 달라요. 그쵸. 근데 이걸 내가 완전 다 현금 있어서 사면 좋겠지만 네. 현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고 사야 되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근데 이걸 나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럼 여러 명이 같이 뭉칠 수 있겠죠. 가족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거는. 그럼 그 말씀은 그러면 부자들은 강남의 부자들은 내가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산다는 말로 이해될까요? 자. 그걸 조금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현금을 이미 다 쓰는 거예요. 물론 안정자산 그런 개념 좀 뺄게요. 그 현금을 다 투자를 하면서 대출을 더 받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갖다가 그래서 진짜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내가 월세를 살면서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 영상 중에서도 전세 살지 말라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목돈이 묶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돈이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안정자산을 필요로 해서 내 집 정도는 안정하게 꾸려갈 수도 있죠. 근데 가급적이면 큰 돈을 한 군데에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적금이나 예금이나 그런 거에 아니면 내 금고나 그런 데 놔두지 않죠. 계속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돈의 흐름 같은 경우는 진짜 김성호 회장님 책 보시면 정말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네요?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인데 이제 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거를 무식하게 무리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잘못하면 그건 파산의 또 지름길이 되니까. 무식하게 한다는 건 어떻게 의미일까요?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그 대출을 받는 거예요. 가령, 뭐 30억짜리에서 대출을 뭐 20억을 받았어요. 거의 3%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20억에 3%.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6천만 원인가요? 20억인데? 그쵸. 네, 6천만 원. 6천만 원. 네. 그러면 1년에 6천. 500만 원. 한 달에 500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지. 한 달에 500만원을 내가 갚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로 안 되겠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금리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럼 6천만원이 아니라 점점 더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따른 그런 전략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사? 물론 금리가 올라갈 걸 다 예상 못 하겠지만 최소한 몇 년치 정도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뭐 물론 뭐 1%대, 2%대, 뭐 1%대 있지만 네. 나중에 기준금리 한 2% 3% 올라갈 것 같다. 그럼 내 대출금리도 가상금리 더해서 2% 3% 올라간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가 됐을 때도 내가 이걸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 책에 보면 건물주들이 집에서 자식들에게 가르친 경제교육이 있다고. 건물주들은 어떤 걸 가르쳐주나요? 자식한테. 그냥 네. 크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네. 내 경제 생활을 보여주는 거. 내 경제 생활. 네. 네. 내 경제 생활을 보여주는 게 네. 가장 찐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지 건물주 되는 7단계 프로세스. 이제 이 7단계를 쭉 따라하면 다 건물주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건물주들이 이 7단계로 됐어요. 아, 예. 그러면 된다라는 게 맞겠죠? 네, 그치, 그치. 되게 그렇죠. 예. 그 7단계 어떤 단계들일까요? 첫 번째는 네. 일단 좀 재밌지만 일단 마인드. 일단 마음 먹는 거죠. 건물주가 되겠다라고. 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8월, 9월은 차지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건물주들 만나서 이 얘기하면은 네. 딴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왜 단계로 굳이 나눠? 그냥 1단계만 얘기하고 끝내!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네. 왜냐면 건물주가 되는 거는 방법은 너무 갈래가 많아요. 많은데 네. 확고해야 돼요. 되게 웃긴 게 나 부자 되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되게 좋은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잊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건물주가 되겠다고 싶으면은 진짜 머릿속에 계속 난 어떤 건물에서 월세를 어떻게 받을까 이런 걸 항상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 일례로 제가 아셨던 분이 네. 그 진짜 지방에서 고졸? 중졸? 나와서 서울로 상경해서 네. 짜장면 배달하셨던 분인데 네. 이 분이 저 일념 하나였거든요. 네. 그리고서는 제가 딱 그 강남에 건물 하나 찍고 난 저게 건물주가 될 거야 딱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대요. 네. 15년 뒤에 진짜 건물주가 됐어요. 짜장면 배달하신 분이 15년 만에 네. 건물주가? 네. 네.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마음먹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정말 힘든가 봐요 진짜.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그 뭐 우리 시크릿이나 뭐, 네, 그쵸, 뭐 상상하라 부자가 되라 네. 아니면 뭐 꿈꾸는 다락 뭐 이런 책들 네. 많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나 건물주도 했고 막 부자 벌고 돈 네. 벌고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뭐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게 있는 건가요? 계속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 뭐 매 시간까지는 어렵다지만 매일 일정 시간에 그거 생각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김승우 회장님이 그 100번 쓰기 100을 하라 해서 생각을 못하니까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예. 근데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셨어요? 네. 네. 저도 한 7번인가 했거든요. 저 그 네. 중에 한 3번이 이루어졌었어요. 진짜요? 네. 와, 그만큼 강력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1단계고 네.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이 그렇게 먹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경제랑 부동산에 따른 지식을 좀 쌓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식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머리로 하는 거고 몸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건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적인 측면을 이제 뭐 제 책에도 좀 다양하게 썼으니까 네.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2단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같은 경우는 알았으면 이제 종잣돈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종잣돈 마련한 거는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가 일도 해야 돼요. 우선은.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했던 파이프라인으로 좀 했으면 좋겠었어요. 파이프라인으로 해야 돼요. 이 종잣돈 만드는 것 같다가 이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4단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 그럼 빠르게 전 투자를 좀 해보라는 주의예요. 잘하는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일단 해보는 거. 일단 해보는 거. 네. 근데 기왕이면 소액 투자를 좀 해봐라.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가 하는 게
소액의 수익형이니까 막 그러면 뭐 이런 거 빨리 저한테 뭐 해달라지 얘기하는데 아무거나 하세요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이걸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내가 집주인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세 집주인이든 월세 집주인이든. 그래서 한 바퀴 돌려보면은 압니다. 이게 진짜 공인중개사랑 거래도 해보게 되고 세입자와의 거래도 해보게 되고 그러면 한번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눈이 확 밝아져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돈이 들어가야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공부만 했을 때와 돈이 들어갔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아, 그쵸, 그쵸. 공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실전이거든요. 왜냐면 부동산은요, 그 지식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부동산은 투자예요. 그러면 돈 넣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이제 30대, 40대 여성분들이었는데 요새 그런 분들이 부동산 공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한테 막 부동산 인사이트, 부동산 고르는 법을 막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오히려 놀라요. 오, 뭐 대단하시다고. 뭐 부동산 학과 교수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래서 아, 돈 많이 버셨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면 실은 한 번도 투자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면은 무섭대요. 무서운 데는 이유가 있죠. 떨어질까봐. 그쵸.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떨어지는 걸 경험을 해야 올라가는 걸 경험을 하죠. 실패를 해야 성공이 있는 거예요. 성공만 하는 게 제일 최악이에요. 그리고 기왕 실패할 거면 내가 소액으로 한번 하자는 거죠. 사람들이 종잣돈을 갖다 1억, 5억을 이렇게 모았단 말이에요. 그걸 다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때 실패하는 거랑 1000만 원, 2000만 원 하고 그거 넣었다가 실패하는 거랑 어떤 게 타격이 더 크겠냐라는 거죠. 이거 모으는데 시간은 이만큼 걸리잖아요. 이때 이거는 오히려 멘탈이 더 깨지고 이거 깨지면 어때요? 아, 난 부동산 아닌가 봐. 부동산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가장 최악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1, 2천이든 아니면 뭐 5, 6천이든 넣고 실패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실패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기왕 어차피 내가 이런 경험을 한다 그러면 소액에서 저는 이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이런 소액 투자를 경험해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실력이 쌓입니다. 그리고 내가 종잣돈 모을 때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이게 같이 가면은 결국 이게 스노우볼 효과가 되거든요. 그게 제가 소위 말하는 5단계를 스노우볼 얘기하고 이 정도 훈련이 된 분이라면 6단계 그때는 빌딩 사셔야 돼요. 빌딩 바로 사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큰 빌딩은 못 사겠죠. 꼬마 빌딩이라는 거. 꼬마 빌딩을 사셔서 거기서 꼬마 빌딩부터 진짜 사업의 관점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샀다 팔았다 시세 차익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큰 돈 못 벌어요. 그래봤자 결국엔 세금으로 다 뜯기고 이래봤자 별로 남는 거 없어요. 꼬마 빌딩을 하면서 사업 진짜 부동산 사업가라의 관점을 좀 쌓으시고 이런 빌딩이 좀 몇 채가 되기 시작한다 그럼 그땐 돈의 흐름이 이때부터는 그냥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 이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진짜 100억짜리 건물 사자는 거죠. 100억짜리 건물 그러면 100억 건물이 솔직히 지금 강남 건물 수익률이 2% 초중반밖에 그쵸, 안 돼요. 그쵸, 네, 그쵸. 근데 뭐 그 2%라고 해볼게요. 100억에 2%면은 그 정도 나오죠. 2억이잖아요. 그럼 월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그게 2천원 되겠네요. 얼음 잡고 1,800.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1,300이 넘어가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유가 생기네요. 그때 은퇴해도 되는 거예요. 100억 건물을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레버리지 안 꼈을 때 이제 그렇게 그쵸, 그쵸. 좀 러프하게 얘기한 거지만 그 정도 됐을 때 그때는 그냥 진짜 먹고 사는 게 지장 없다. 그랬었습니다. 작가님 이제 학교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뭐 수능도 잘 보시고 뭐 학교 내신도 잘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커리어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부동산의 어떤 건 제일 바닥부터 다 경험하셨잖아요. 네. 돌이켜보니까 이제 학교 공부하고 이런 이제 뭐 다른 학교 외적인 공부죠? 네.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외적인 거. 외적인 공부. 당연히 외적인 거. 그 수많은 외적인 공부 중에서 어떤 공부가 중요하다고? 돈 공부죠, 돈 공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되게 보호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 보호받는다는 게 뭐예요? 당장 우리 집이 그렇게 밥 굶는 사람 요새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서 일할 일은 없어요. 부모님이 고생을 할 뿐이지. 자녀들은 계속 학교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우리 때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나가서 시장 가서 뭐 엄마 일을 돕기도 하고 아니면 논밭을 메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 때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그 생활력이 강해요. 그리고 우리 비난하잖아요. 너네 정신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인정해요. 근데 또 그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애들도 똑같거든요. 더 심하거든요. 그쵸, 이게.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막상 갑자기 부모가 무슨 일을 당했어요. 그럼 당장 밑에 얘네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나가서 장사를 그쵸.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여하튼 실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실전이 중요해요. 왜? 우리가 보통 우리 평범하게 자라면 이 실전 언제 맞닥뜨려요? 회사 갔을 때. 그리고 결혼했을 때. 네. 그때서야 이 실전에 맞닥뜨려요. 거의 대략 지금 한 20년, 30년이나 되는 생활을 온실 속에 화초처럼 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약한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실전에 부딪히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돈 공부라고 했는데 거창하게 말해서 돈 공부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 벌게 하는 거를 훈련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되게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건 뭐 알바 같은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바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막 너무 험한 곳에 막 처음부터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영역은 꼭 알바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죠. 어떤 게 있을까요? 집에 있는 물건을 팔게 하면 되죠. 아, 당근. 당근. 네. 중고나라. 안 쓰는 물건. 안 쓰는 물건. 오. 그것부터 팔아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다면 벼룩시장 같은 데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돈 버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요새 애들이 돈 많이 벌잖아요. 게임 영상 찍고 올려서 그렇죠. 벌고. 그것도 다, 모든 애들이 게임 영상 다 올린다고 다 돈을 벌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돈 버는 애들 따로 있잖아요. 네. 전 걔네들이 돈 버는 애들은, 물론 어릴 때부터 돈 버는 거에 뭐 도덕성적인 얘기는 좀 제가 좀. 네. 할게요. 전 걔네들은 그 부분을 되게 좀 높이 사요. 걔네들이 그게 되기 위해서 게임만 했을까요? 아니죠. 게임 내가 하는 게임하는 영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썼을 그쵸,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마케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뛰어난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아 그런 게 진짜 돈 공부네요. 진짜 돈 공부죠. 예, 그런 게 현실판 돈 공부죠, 그게. 예. 이제 그 책 제목이 이제. 내 아이 이제 건물주 만드는 거잖아요. 네.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시킬 수 있는 뭔가 교육이랄까요? 혹은 뭐 아이가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크게 세 가지로 하는데 이건 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네. 돈을 버는 능력, 그다음에 네. 그 유지하는 능력, 그다음에 소비하는 능력이에요. 돈 버는 건 앞서 얘기했던 계속 얘기했죠. 뭐 파이프라인 어떤 얘기했죠. 거기에서 있는데 그래서 돈이 벌렸어. 네. 근데 돈 많이 벌어도 부자 안 되는 사람이 은근 되게 많아요. 월 수천만 원 아니면 수천만 원 벌어도 부자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이건 유지하는 능력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유지하는 능력을 좀 크게 그냥 뭐 어느 유튜버들도 다 많이들 얘기하시겠지만 그 딱 그 통장 쪼개기를 많이 추천하거든요. 책에도 나왔는데 3대 6대 1로 쪼개라 그래요. 그래서 그 30%는 내 미래에 내 투자를 위한 돈으로 좀 쪼개고 60%는 그냥 다 쓰세요. 이게 써도 되고 아니면 생활비로 나가든 그 나머지 10%는 남을 위한 돈. 이 3대 6대 1 구조로 해서 돈 유지하는 능력을 좀 키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하는 능력을 좀 키우시라는 거죠. 소비도 물론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소비를 해도 되지만 내가 돈을 쓸 때 한 번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한 번만. 굳이 스타벅스 마실 거를 이디야 가서 마셔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금액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 돈을 아꼈잖아요. 네. 그렇다고 각 짠돌이로 그 돈을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돈도 쓰세요. 왜냐면 소비잖아요. 그 돈을 어디다 써? 그 모은 돈만큼 그냥 주식 사세요, 차라리. 그러면 그 주식 사놓고 떨어져도 되잖아요. 네. 어차피 써버릴 거였으니까. 네. 올리면 좋은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도 그런 식의 소비를 하라는 거죠. 명품을 살 거면 아예 리미티드 에디션을 사라는 거예요. 나중에 팔 수 네, 있게. 네. 오히려 그런 소리 했지. 막, 잿간에서 막 잔잔발이 여러 개 해봤자, 그건 더 오히려 그렇죠.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소비한 능력이라는 게 참, 어떻게 만족지연과 정말 가치 있는 소비, 이런 거를 결합된 얘기네요. 그것도 그렇고, 네. 아니면 이걸 돈이 날아가더라도 내 가치관을 올릴 수 있는 소비도 되게 중요해요. 만약 커피 한잔 마신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뭐 스타벅스랑 이디야를 얘기했는데 아예 커피 한잔 마실 거면 진짜 좋은 곳 가세요. 그냥 저기 시그니에 가서 저 네. 밑에 70층에 가면은 네. 레스토랑 있거든요. 네. 거기 하면 한 잔에 거의 한 15,000원, 2만 원 돈 한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거기 그거 무한 리필이에요. 아 진짜요? 대박이네. 그리고 거기서 수제 초콜릿도 줘요. 네. 진짜요? 네. 근데 또 하나 생각해보고요. 그 70층에 대한 그 전망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네. 전망대 가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 그죠. 엄청. 그 남산에 있는 남산 타워 가려고 그러면 네. 몇만 원 내야 돼요. 그쵸. 근데 요새는 2만 원 돈으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싼 거냐라는 거죠. 근데 또 거기 가면은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네. 그래도 그렇게 막 다 어느 정도 막 꾸미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급이 올라가요. 그러면 내 보는 눈과 가치관을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소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비란 게 단순한 게 뭐 아끼고 이런 게 아니네요. 네. 내 가치를 올리고 네. 내가 돈을 벌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 그런 걸 볼 수 있는 장소에 간다 그러면 더 크게 써도 돼요. 근데 또 거기 그 향락에 젖어서 막 무슨 나 워라밸 할 거야 막 무조건 빠지는 네. 거면 안 되겠죠. 네, 네. 근데 하기 전에 그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외식을 하더라도 똑같은 외식 똑같은 뭐 그래 뭐 내가 좀 돈 줬어서 패밀리 레스토랑 가 아예 그러지 말고 진짜 호텔 가세요. 제대로 한번 써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네. 아,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건물주가 되는 연령별 전략. 네. 일단 저는 놀랐던 게 10대 아이부터 있더라고요. 네. 10대 아이가 20대 건물주가 된다. 이 생각도 너무 놀랐고 대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친구가 빨리 그 정말 경제적인 전선에 뛰어나온다 그러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솔직히 평범한 일은 아니고 네. 그냥 내가 그냥 똑같이 초중고로 다니는 학생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아까 얘기했던 부모님 여기서는 부모님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부모님이 일단은 경제적으로 아까 공유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풀로 공유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걸 갖다가 딱 앉혀서 얘야 경제란 말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요. 네. 그냥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갈 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부동산에 전세가 뭐 아, 다 필요 없고 네. 그냥 같이 가서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10대 땐 그게 최선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줄수록 얘는 익숙해져요. 제가 오히려 작가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작가님 혹시 혼자서 네. 공인중개사를 찾아간 게 한 몇 살 때쯤이셨어요? 저는 이제 20살 때. 보통 그렇게 20살 때 네. 그게 언제요? 뭐 내가 집을 알아봐야 된다거나 독립을 그쵸. 해야 되거나 그때잖아요. 네. 그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내가 첫 번째 집을 선택할 때 네. 그렇게 좋은 집을 선택하지는 못해요. 돈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냥 돈에 맞춰서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달까라는 거죠. 그리고 돈에 맞춰서 공인중개사가 찍어주는 걸 선택하는 걸 네.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그쵸, 네. 그게 좋다 나쁘다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최선인가 보다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왔는데 뭐 그래 내 돈에 내가 이렇게 하면 만족하면서 했지만 지나고 나고 보면 저보다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게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내가 몰랐으니까. 그쵸, 그쵸. 그리고 내가 공인중개사도 해봤자 뭐 열 군데 찾아가셨겠어요 그때? 그쵸. 아니죠. 네, 그쵸. 아무리 많아 찾아도 세 군데? 그쵸, 예. 다섯 군데도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공인중개사 만나는 걸 보여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처음에 가면은 막 지도 이만한 거 있고 그러니까 네. 애들은 재밌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게 친숙한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 거기서 막 좀 더 깎아줘요 뭐 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걸 나도 모르게 귀는 뚫렸으니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대로 가요. 부모님이 거래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10대 때는. 10대 때는 그게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같이 나누는 거를 전 제일 추천해 드려요. 뭐 물론 디테일한 건 나중에 좀 책이든 그런 거 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 20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20대가 가장 빨리 건물주가 됐을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20대는 일단은 네.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그런 공부는 자기가 최대한 빨리 하고 저는 20대는 파이프라인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대 때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있거든요. 네. 아까 그 젊은 친구 와서 뭐 해야 돼요?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방법대로 일단 먼저 빨리 만들어야죠. 아니면은 일이라도 뭔가를 해야죠. 네. 근데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이면은 그냥 단순히 돈 많이 주는 곳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업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일을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커피숍을 차리고 싶다 그러면 커피숍 가서 알바하면 되는 거고 내가 진짜 주유소 차리고 싶다 그러면 주유소 알바를 꼭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요새 다 무인으로에서 많이 바뀌었지만 그쵸. 아니면은 뭐 스터디 카페를 차리고 싶다 그러면 스터디 카페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되게 빨라져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이 사장님이랑 똑같이 차려야지가 아니라 이 사장님이 못한 게 뭐죠? 이 사장님이 놀아도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그쵸. 그런 걸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공부들이 이제 대학생 때 보통 말하는 취업 준비, 취업 공부보다 훨씬 중요하죠. 훨씬 중요하죠. 자, 생각해 볼게요. 내가 취업 준비를 한다는 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그쵸. 거예요. 그 기업에 들어갔어요. 내가 과연 그 기업을 차릴 수 있을까요? 아니, 못하죠. 그건. 절대 못하죠. 네.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알 수도 없어요. 그쵸. 당연하죠. 그 기업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이걸 네. 해왔는데 그럼 수십 년 전으로 돌아서 여기서 알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당장 나보러 조선소를 차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네.
실제 그 작가님이 상담을 해서 20대가 건물주가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30대가 돼서 건물주가 되는 케이스. 아, 20대부터 상담을 해서 30대가 된 건가요? 네. 어떤 케이스였나요, 이분? 이분은 20대 때 왔고, 그때 이제 쿠팡 초기 시장이었었고요. 쿠팡은 이미 있었지만. 아마존 그런 셀러나 제가 그런 거를 갖다 좀 추천했었어요. 그리고 그쪽 시장에 전망은 있다. 근데 이미 그때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대신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쿠팡이나 아마존 뛰어들면은 돈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뛰어든 사람의 70에서 80%는 돈 월 100만 원도 못 벌어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 나머지 20%는 뭐예요? 번다는 거죠. 버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처음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저도 쿠팡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얘기하지 못하지만 제가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 흐름을 아는 게 뭐냐면 이미 쿠팡으로 돈 버신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거든요. 하다못해 신사임당이 그 창업 다마고치님을 키워냈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가서 배우면 돼요.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사업이라는 건요. 특히 인터넷 사업은 더 그래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돈 벌어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돈을 벌어요. 물론 그 시기는 남들이랑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포기하지 않는 기간이 막 뭐 5년, 10년 이거 아니에요. 거의 한 1년, 2년, 3년 내에 다 판가름이 나요. 특히 저는 그 이 SNS 사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거의 다 1년 내에 다 접을걸요? 웬만한 사람들. 지금 작가님도 유튜브 하신 지 꽤 되셨잖아요. 4년 됐죠. 4년 되셨잖아요. 근데 그 4년 전에 아마 비슷하게 시작했던 사람 중에 과연 몇 명이 살아남았냐라는 거죠. 제가 그 4년 전에 저도 영상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가지고 국비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때 8명이 같이 그 국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만 살아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독자를 모으고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인고의 시간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뭘 해든 오히려 다 수월하게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쿠팡도 이커머스 시장도 그렇고요. 전 전자책 시장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부터 화려하게 떡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만약에 화려하게 해서 꾸준히 가신다. 이분은 이미 컨텐츠가 되게 탄탄하신 분들이요. 그런 그 전자책이라고 아는 것부터. 근데 이 전자책을 처음에 접하는 20대다. 그러면은 분명 인고의 시간은 있어요. 근데 그것만 견디면 된다. 전 이건 정말 확실해요. 저도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올라온 것도 있었죠. 그럼 그 20대 그분에게 쿠팡을 권한 거는 왜 그 이커머스를 왜 권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때 쿠팡으로 돈 버신 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20대인데 딱히 그분도 전공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거에 무슨 알바를 했었냐면은 그 코카콜라에서 일을 했는데 그 리세일링이라고 하죠. 리테일링.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본사가 있잖아요.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거를 갖다가 그 가게에다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보면은 코카 그 이건 그 영업용이기 때문에 판매 금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중간에 마진을 해서 하는 거를 알바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차린 거 아니고 거기서 그걸 일을 더 해서 이제 하는 걸 봤는데 이거 해보는데 꽤 재밌는 것 같다. 제가 그런 이게 다 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해보시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상품만 달라진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본 적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단순하잖아요. 직접 자기가 물건 띄워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알바든 뭐든 해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다 경험이거든요. 경험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띄워서 하는 게 재밌는 거죠. 그럼 이분은 몇 년 만에 건물주가 되신 거예요? 그 20대 중반 한 26, 27살쯤에 저를 만났고 어쨌든 쿠팡으로 돈을 버는데 한 그래도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셨어요. 1년 6개월 하고서는 그다음부터 월천 이상을 찍으시더라고요. 월천 이상 찍고 나서 저를 만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러면 전 똑같이 얘기죠. 소비가 정말 중요하다. 소비 아무데 왜냐면 사람이 돈을 벌면 쓰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잘 따라와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는 이제 전 그때 얘기했던 거 저 이제 창고를 사게 했었어요. 창고를 사서 처음에 쿠팡 같은 경우는 그 물류 창고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다가 전 그 다음에 얘기한 거는 이런 지식산업센터 같은 어떻게 보면 상가죠. 상가. 상가를 갖다가 운영을 시켰고 그게 하면서 돈이 이제 더 많이 돌기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전 바로 건물 사게 했었죠.
왜냐면 월세 내는 것보다 차라리 건물 사는 게 더 싸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월세 낼 거면 이자 내라 이거죠. 이자 낫죠. 네. 그리고 대신에 그 첫 번째 건물이 막 그렇게 입지가 막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작은 거여도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그 친구가 그래도 이제 현금이 돌고 사업으로 이 그 재무제표가 탄탄해지니까 대출이 많이 나와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또 본사가 그때 뭐 규제 비규제 상관없이 네. 대출이 더 나왔었거든요. 네. 땅부터 샀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지역에다가 그 땅 사면서 네. 그것도 이제 건물 지어서 그게 올라갔죠. 근데 굳이 그 친구는 그걸 팔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거기 자기네 본사가 있고 지금 그 위층에 또 살고 있거든요. 네. 인생을 바꿔주셨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 이런 20대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킬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나요? 너무 네. 그러니까 20대는 이제 열정은 최고예요. 네. 근데 문제는 열정이 너무 빨리 식어. 아,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꾸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 때마다 저한테 이제 혼나라고. 혼나라는 것보다는 그 아까 얘기했던 건물주가 되겠다는 마인드 어디 갔냐라는 거죠. 시커갈 때쯤 다시 한번 와서 그쵸. 가야 할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하죠 이제. 그리고 어쨌든 그 흐름대로만 유지만 하면 되거든요. 30대들은 좀 어떻게 하면 건물주가 좀 빨리 될 수 있을까요? 이게 30대가 저도 30대에 시작했기 때문에 네. 너무 잘 아는 게 아, 네네. 아 제일 힘들어요. 아, 왜냐면 그래요? 특히 결혼했으면 정말 힘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네. 둘이니까 이제. 네. 그리고 또 두 손, 만약 애까지 낳았으면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은 20대보다 많이 벌어요. 아, 평균적으로. 네. 근데 그 돈이 쓰여지는 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대는 네. 진짜 입에 칼 물고 더 달려들어야 돼요. 만약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네. 이미 뭐 내 자가를 구매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투자를 해본 경우도 있어요. 영끌에서 어떻게든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계에 많이 부딪혀요. 특히 제 건물주 프로세스에 4단계, 5단계에 머물고 있는 30대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때 정말 내가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이 자산이 나한테 파이프라인이 되는 자산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파이프라인 되는 자산으로 갈아탈지 그 전략을 짜야 되고 이거조차 마련을 안 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한 20대랑 똑같아요. 파이프라인부터 구축을 해야죠. 네. 그리고 내 본업이 나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근데 그래서 돈이라도 많이 되면 좋은데 네. 돈도 안 했는데 시간만 많이 된다? 그럼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내 평생 업으로 가져갈 게 맞는 것인지 막 하루 종일 일했는데 뭐 월 번 돈이 200, 25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월소득이 높다고 건물주가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더 월세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네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내 시간도 없이 월소득이 있는 분들이 더 위험해요. 내가 노력해야만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굴레는 그 진짜 다람쥐 쳇바퀴 되는 곳에서 딱 그거예요. 쳇바퀴 통을 더 크게 만드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쳇바퀴 통은 그대로 있는데 옆에 생쥐 해가지고 너가 나 대신 달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걸 갖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다른 쳇바퀴 통을 하나 더 만들어야죠.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많이 돌릴수록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 그 뭔가요? 뭐 다 아시겠지만 미리 얘기하면 처음에는 이제 입지. 입지. 원래 항상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네. 얘기하잖아요. 네. 땅 위치잖아요. 네. 근데 이 입지를 보는 거는 또 너무 많은 부동산 인플루언서 분들이 얘기하시니까 그 참고하시면 좋은데 그냥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바라본다, 가족이 바라본다. 그럼 당연히 학군이 중요하겠고, 그냥 뭐 직장인이다. 그럼 역세권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요새는 그 환경적인 요소들, 소위 말하는 뭐 습세권, 수세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문화적인 영향이 있다, 뭐 그럼 스세권, 스타벅스세권,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입지는 또 개인의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건 좀 또 전문 서적이나 그런 거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이제 입지가 결정됐다 그러면 수요죠. 이제 인구인데 인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많더라도 기왕이면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곳이 제일 좋겠죠. 유입되는 인구 볼 수 있는 것도 각종 어플들도 있으니까 참고하는데 그 인구도 또 인구 특성이 있겠죠. 이 인구가
진짜 뭐 학군지에 맞는 인구냐 아니면 상업단지에 맞는 인구냐 이거에 따라서 성격이 다 다르고 이 인구의 연령대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통계청 가면 그 지역의 통계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이대별로 해서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이대별이 또 선호하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 뭐 60대가 원하는 거와 20대가 원하는 물건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60대 세입자와 20대 세입자는 그쵸. 성격이 너무 다르고 그쵸. 그럼 거기에 맞는 걸 봐야 되는 게 인구의 성향을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인구가 맞아요. 거기에.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입지도 봤고 이제 인구도 봤어요. 다 만족해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 있는 지역이 모두 다 오르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오르는 게 다 다르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을 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종류를 봐야 되겠죠. 아파트를 볼 거냐, 오피스, 오피스텔 직사무실, 다 빌딩을 볼 거냐, 뭘 볼 거냐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걸 봤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시세 차익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수익형으로 할 거냐에 따라 전략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나하나씩 디테일로 쪼개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투자하려는 물건에 크게 갔다가 이렇게 점점 역삼각형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내가 찍어야 되는 물건이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이런 게 모두가 이제 만족하는 게 강남인 거죠? 모두가 만족을 한다. 만약에 강남을 갔다가 수익형으로 간다 그러면요. 굉장히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맞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이 쫙 있을 거예요. 1번부터 뭐 10번까지. 그럼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토탈렘 평균점이 가장 높은 걸 내가 선택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하나가 좋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가용 자금이 있을 거고 대출을 끌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레버리지라는 게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뭐 LTV, DTV, RTV 뭐 이거를 다 따져서 수익률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또 수익률만이 또 투자에 가장 최고점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평균을 내는 게 중요하겠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그 투자 재무제표를 내가 좀 만들어 놓고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강남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강남이 중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저라면 강남을 무조건이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큰 실패가 없다는 거죠, 강남을 선택하면. 근데 리스크에 따른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강남이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부동산 규제와 투자의 좀 관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권을 보면은 규제를 하면은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이게? 부동산은 네. 기본적으로 모든 거, 아니,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단순하게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이 많으면은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팔려고 내놓는 사람, 공급자라고 해볼게요. 그런 사람들이 적으면 당연히 살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럼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바꿔서 팔려는 사람이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적어요. 그럼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규제로 이걸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규제로 수요와 공급의 양을 줄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역대 정부에서 그게 안 됐잖아요. 실패한 거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규제를 하더라도 공급을 갖다가 풀로 해서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잘못했을 거예요. 풀로 많이 했다는 전제 하에서 규제는 알게 모르게 했을 때 그 힘을 엄청 받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직 대통령님이 바뀌진 않으셨지만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규제를 싹 없애버렸다. 아, 저 공급을 싹 없앴단 말이에요. 규제만 거의 한 30번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공급이 없는 시장에서는 절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이건 너무 쉬워요. 근데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올해도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규제가 풀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내놓는 물건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공급 계획이 발표되고 까지도 좋은데 당장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 공급이 안 됐잖아요. 그쵸. 공급되는 건 시점은 몇 년 뒤란 말이에요. 그나마 이걸 규제를 풀어줘서 심리를 안정화시켜가지고서는 이 흐름이 조금 자연스럽게 갔을 때 그나마 올라가는 폭이 과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거의 지금 전문가들의 다 예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혹시 그런 부동산 경제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딱 작년 말 아니면 올 초까지만 해도
가격이 안 올라갈 거예요 라고 발표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 대선 후보가 발표를 하면서 네. 다 올라간다고 지금 발표를 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그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규제만으로는 안 되고 당연히 공급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서울은 공급할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용적률을 갖다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당연히 어쨌든 공급이 좀 더 늘어나니까 하는데 이건 서울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요. 또 서울과 지방이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을 늘린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않고요. 서울 자체를 늘리면서 지방을 같이 발전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뭐 제가 이런 뭐 거창한 그 발표는 아니고 어쨌든 네.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집값 찾기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뭐 신혼부부가 있다. 어떻게 조언해 주실까요? 이 시점에서 지금. 신혼부부가 목표로 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집만 마련하면 돼요. 네. 그럼 집만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 집이 아니라 진짜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전혀 다른 걸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들이 원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무조건 뭐 집을 사라, 뭐 사지 말 이게 아니고. 네. 부동산 초보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 그게 이제 청약이랑 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네, 했었는데 네. 청약은 내 집 마련하는 데 가장 최고의 좋은 장치는 맞습니다. 네. 좋은 장치는 맞고 일반인이 그래도 중간층으로 한 번에 점핑업 되기에 좋은 부분 일평생 중간층으로만 네. 네. 왜냐하면 청약을 한번 넣게 돼서는 예전에 청약 넣고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피가 네. 확 붙으면 막 팔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환원해가지고 내가 메뚜기 뛰는 게 됐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안 되거든요. 무조건 사고 나서 의무 그 거주 기간이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팔아도 양도세가 지금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 그게 수월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약을 되면 내 별로 없는 돈에 좋은 지역에 한 번에 가서 살기에는 좋은 제도인 건 맞는데 단점은 큰 돈이 한 번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직장인들이 직장을 더 못 떠나는 이유는 청약으로 받은 거 대출을 이자비 네. 내기도 쉽지 않다는 거. 이거는 뭐 공공이든 뭐 민간이든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분양이라는 건 청약이 안 된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이제 많이 시도를 하는데 네. 분양은 잘 받으면은 이것도 소위 말하는 그 피가 붙어서 할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네. 네. 지금 그것도 다 막혔어요. 많이 막혔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분양을 크고 좋은 거를 받으면 모르겠는데 막 작은 거. 작은 것도 만약 수익형으로 해서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작은 걸로 시세 차익만 노린다 그러면 좀 안 맞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청약을 한 받으면 이제 그 원리금을 갚아야 되니까 그 집을 떠날 수가 없고 직장도 이렇게 다녀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책에다가 이제 청약이 영원한 노예계라고 네. 하신 거죠. 네. 근데 그 시공사에서 일을 하셨었잖아요. 또 분양업도 하셨, 네. 분양업 관련도 네. 하셨었고. 네. 네. 근데 이제 분양이 잘하면 중박, 못하면 쪽박이라고 했어요. 좋은 물건을 찾거나. 네. 아니면 내가 이걸 수익형으로 전략 목표를 잡고 간다 그러면은 네. 뭐 분양하는 물건 중에 그래도 탄탄한 거 네. 아니면은 뭐 임대 관리가 돼 있다라거나 네. 그런 거를 한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네. 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네. 큰 돈 들이지 않고 네. 근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요소들이 빠진 것들을 네.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 운영하기도 어렵고 시세 차익은 당연히 더 기대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소위 되게 좀 안 좋은 물건을 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수익형의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네.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네. 뭐 해볼 만은 하긴 하죠. 근데 대신에 이제 그 물건을 선택하는 게 좀 어렵죠. 예. 아니, 그러면 청약은 영원한 노예계약이고 분양은 그렇게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뭘 해야 되지? 이미 다 지어진 거를 사면 되잖아요. 이미 매도 매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청약 통장도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만약에 진짜 네.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러면 네. 청약 통장을 빨리 포기하는 게 맞죠. 청약 통장 하는 순간 큰 돈이 묶이게 되고 그쵸. 물론 청약을 해서 당첨이 돼서 거기 산다고 해서 건물주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큰 돈이 묶이고 또 매월 나가야 되는 많은 돈이 묶여 버리니까 이제 건물주가 된 데서 청약 통장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네요. 지금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주택들이나 이제 부동산을 이제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사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떤 공인중개사를 만나느냐.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 가봐서 처음 봤을 때 이걸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좀 구별하는 노하우가 좀 있나요? 참 많이 만나는 게 최고긴 해요. 아, 네. 많이 만나는 게 최고긴 하고 네. 저는 만약에 한 지역에 물건이 있다 그러면 당 한 명의 공인중개사만 만나지 말고 못해도 최소 다섯 군데는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좀 권해드리고 네. 그리고 거기서 굳이 더 나눈다고 하면 거기서 좀 오래 근무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오래 거의 그 지역 사시는 분일 가능성이 커요. 원주민. 네. 원주민 공인중개사가 확실히 물건을 많이 갖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원주민 공인중개사도 중요하고 내가 목적하는 물건의 전문 공인중개사를 좀 선택하셔라. 아파트, 거의 다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상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가 있고 빌딩이 있다 그러면 빌딩 전문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컨택하는 게 그분들이 그 관련된 매물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섯 군데를 방문하더라도 좀 입장을 바꿔서 어떨 때는 세입자 입장에서 네. 아니면은 꼭 항상 내가 물건을 구하는 그 매수자 입장에서만 하지 말고 네. 거기에 들어온 세입자 입장에서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상가를 갖다가 구매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매수자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세입자 입장에서 제가 거기 임차를 들어가고 싶은데 어떨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똑같은 물건을 놓고 똑같이 추천을 준다 그러면 그건 믿을 만한 거예요. 근데 세입자한테는 다른 얘기를 하고 매수자한테는 그렇죠,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이건 뭔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럼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하죠. 아... 네. 그게 이제 세입자냐 뭐 매수자냐 입장 전화 해보라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물건이 진짜 찐 있는 그거를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얘기를 하냐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 이제 아까 그 신혼부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신혼부부가 정말 내가 실거주할 집을 마련하고 싶다. 이러면은 어떤 방법들을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가장 저렴하게 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청약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물건을 해서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한다 그러면 아, 못해도 한 10년 기다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정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내 집 마련 아니면 소위 그 큰 시세차익을 노린다 그러면 금액이 결코 싸지는 않고 그리고 이게 매수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매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 재개발이 완공이 되기 전에 만약 그걸 전매 친다고 한다 그러면은 네. 근데 요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많이 열풍이 불긴 하는데 네. 잘 들어가면은 좋은데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영역은 그러니까 막 초보자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잘 들어가면 좋은데 잘 들어가야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정말 몸테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또 낡고 되게 주차 공간 맞아요. 예. 네. 이거나 청약해서 영원한 노예계약 맺는 거나 그쵸.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나마 청약은 네. 그래도 그나마 좋은 곳에 좀 빨리 들어갈 아, 그쵸, 수가 그쵸, 있죠. 예, 그쵸, 예. 근데 둘 다 노예계약인 건 비슷합니다. 예. 그 이제 한 5년 동안 계속 부동산에 우상향을 했단 말이죠. 네. 이런 우상향하는 이제 시장 속에서 이제 지금 막 뛰어든 사람들은 야 부동산 계속 올라가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하시고 어떻게 연끌해서 하나 더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동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라가는 거 맞고요. 네. 연끌하시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근데 대신에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이지 단타만 놓고 보면은 네. 이게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부동산 사이클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네. 이렇게 움직이는 사이클인데 네. 이 사이클이 이렇게가 아니라 사선을 놓고 이런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네. 올라가긴 올라가요. 네. 제가 정말 뭘 사든 네. 버티면 존버하면 네.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려가는 순간이 있고 이 내려가는 순간에 이 기간이라는 게 짧으면 몇 개월이지만 길면 순간 잘못하면 길면 몇 년이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버텨내야 돼요. 아... 이거에 따른 어느 정도의 플랜을 내가 생각하고 가지 않았다가 소위 말하는 폭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2018년도에 이제 갭 투자 열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막 엄청 사재꼈단 말이에요. 네. 뒤도 안 돌아보고 사잖아요. 네. 근데 역전세가 나버렸어요. 그때 뭐 그 소위 뭐 수십 채 사신 다주택자는 뭐 그래 뭐 안 좋은 선택을 하든 아니면 뭐 네. 파산을 해버리면 그만해주면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는 어떻게 되냐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집주인이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이 분명한 건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살게끔 안정적으로 이게 떨어졌을 때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분명히 그 흐름에 맞춰서 하는 건 좋은데 떨어지는 건 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대충 감이 온단 말이에요. 물론 최악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평균적으로 얼마가 떨어지는지는 계산을 하고 그만큼 떨어졌을 때 과연 나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버티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공짜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런 걸 버텨냈으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안전자산 이런 것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아, 저는 책에서 조금 신기했던 게 정부와 손을 잡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부동산계에서 원래부터 그런 얘기 있어요. 정부를 거슬러서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정부가 아파트 투자하지 말라 그러면 아파트 투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꼭 아파트 투자를 해요, 사람들이. 네. 네. 근데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좀 밀어주는 영역들. 네. 소위 말하는 지식산업센터도 그런 측면이었었죠. 근데 또 근래 또 그 한 몇 년 전에 그랬었는데 또 하도 여기 또 투기 세력이 많아지니까 또 약간 그렇게 무색해진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내가 그냥 집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건물 같은 거 신축한다 그러면은 신축에 따른 정부가 규제가 많이 완화된 부분은 있어요. 네. 물론 쉽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정부가 밀어주는 영역들은 어떤 영역인가요? 주거 환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영역들. 그쵸. 네. 아니면 주거를 공급해주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런 의미에서 예전에 임대사업자도 권장을 했었던 거죠. 근데 임대사업자로 투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임대사업자가 다 폐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또 정부가 허용해주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시세 차익으로 놓으시면 안 되고 이건 사업적인 관점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가면은 일이 되게 쉬워져요. 그럼 규제도 덜하면서 내가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키워나갈 수 있다. 대신에 머리가 좀 아프고 힘과 노동과 시간은 들어가죠. 하지만 이거 한 번만 세팅을 잘해놓으면 그 다음 아까 말했던 파이프라인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정부에 밀어준다는 그 표현이 약간 뭐 세법상의 혜택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게 가장 크죠. 그런 게 가장 크고 오히려 정부가 권장을 하죠. 그런 사업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제. 예.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아까 뭐 상승과 하락 말씀하셨지만 절대 실패가 없는 부동산 투자가 있다. 절대 실패가 없는 부동산 투자가 어떤 투자일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부동산이 각각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에 맞춰서 투자를 생각만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뭐 사무실,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이런 걸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시세 차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걸로 수익형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랬다가 시세가 올라서 판다 그거는 보너스 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가령 아파트 같은 경우를 월세로 돌린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너무 안 나와요. 그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시세 차익이 맞아요. 근데 지금 여타 규제나 이런 걸로 막힌 거죠. 그 물건에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은 크게 실패 안 하실 거예요. 건물도 그렇거든요. 건물도 시세 차익만 놓고 갔다가 진짜 그 우리 그 소위 말한 건물 푸어들이 많아요. 빌딩 푸어들. 왜냐면 어떻게든 영끌해서 샀는데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월세보다. 그럼 그 감당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쵸. 그게 소위 말하는 건물 부어들이죠. 근데 내가 이걸 월세로 세팅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자 감당하는 구조로 들어가겠죠. 그럼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맞는 투자법을 견지해야 되네요, 이게. 그렇죠. 이 시세 차익 물건은 시세 차익을 확실히 봐야 되는 거고 수익형 물건을 뭐 전세로 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가님 이제 쭉 인터뷰 들으면서 야, 나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이거 건물로 좀 갈아타야겠다. 그럼 아파트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매도를 이제 언제 하느냐? 이제 우리가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매도를 좀 잘하는 방법은 또 있나요? 이미 그 사람은 벌써 실패가 됐어요. 왜요, 왜요, 왜요? 왜냐면 매수할 때부터 매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보통 매수를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오르면 팔지라고 생각하면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쵸.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주식이랑 비슷해요. 그렇게 따지면. 샀어요. 올랐어. 언제 팔 건가요? 제가 바꿔 한번 질문 한번 더 주세요. 우리
작가님이 돈이 많아서 강남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네. 한 30억, 35억 주고 샀다고 네. 쳐볼게요. 2개월 만에 2억이 올랐어요. 네. 언제 파실 거예요? 아, 그거 네. 파실 수 있어요? 못 팔죠. 왜 못 팔아요? 더 올라갈까봐. 그럼 언제 팔 거예요? 계속 갖고 가야죠.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거기서 만약에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가 계속 발생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종부세 세금이 종부세 맞아요. 지금 기준으로 30억이라 그러면 네. 당연히 1,000만 원 돈이 넘어간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이자에 1,000만 원 이거하면 월 몇백만 원의 돈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나는 못 팔아. 나는 자산이 37억인데. 네. 그게 소위 말하는 아파트 푸어죠. 네, 하우스 푸어죠. 하우스 푸어가 되는 네. 거고. 자, 내가 얼마가 오르면 팔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없이 이 여기에 뛰어드는 순간 네. 나는 수렁에 빠져버려요. 네. 이게 그 부동산의 함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부자들은 네. 애시당초 강남 건물을 잘 안 건드려요. 다 사람 심리가 약하거든요. 네.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그 감당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감당을 못하면 그건 최악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 빠지겠다가 있어야 되죠. 네. 주식도 그렇잖아요. 네. 내가 딱 한 2% 3%만 먹고 빠지게 하면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막 갑자기 떨어지면 그렇죠. 막 손절해야 되고 마이너스잖아요. 물론 네. 부동산은 그런 일은 없죠. 근데 하지만 그런 게 매수할 때부터 매도 플랜을 짜지 않으면 거래처는 막힌다라는 게 첫 번째. 그럼 이제 얘기하죠. 근데 이미 매수를 해버렸는데 네, 그렇죠. 언제 팔 것이냐. 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사이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이클. 일반적인 아주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하락기가 왔을 때 보통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하락기가 와서 이렇게 회복기를 고점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걸 사면 된다 그러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올라갔을 때는 뭐 수익형으로 해서 갈아타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일반론적인데 이런 뭐 상승기 하락기에 따른 뭐 부동산 뭘 사야 되냐 이런 거는 이미 너무 널렸으니까 그건 한번 나중에 유튜브로 다른 유튜브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이 상하락기가 이제 이게 100% 맞지는 않거든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가 제일 먼저 가격이 먼저 상승해서 쭉쭉쭉 쳐주는 지역이 어디죠? 강남이죠. 강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얘네가 올라갔으니까 주변 지역이 따라 올라가야 그쵸, 되잖아요. 그쵸, 예. 소위 말하는 이 대장 아파트, 대장 예, 지역을 따라가잖아요. 예, 예. 강남이 뜨면 그 다음에 어디 올라가요? 그 주변이 먼저 그 올라가요. 그래서 그 영향받는 게 성동구, 광진구, 예. 마포구, 용산구, 예. 마용성광이라는 지역이 쫙 따라 그쵸, 올라가요. 예. 얘네가 쫙 올라가면 또 따라 올라가는 애들 있죠? 예. 노원구, 도봉구, 네. 강북구 아니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뭐 강서구라든지 네. 아, 그 전에 이미 양천구는 따라 올라갔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흐름이 있죠.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는 거 있죠. 네. 그러면 강남이 올라가는 게 보여. 그럼 강남 걸 사야 돼요? 아니죠. 준비를 해야죠. 올라갈 걸 사야죠. 네. 이 흐름은 거의 항상 일치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가볼게요. 서울이 막 치고 올라갔어. 네. 그럼 경기도가 올라가죠. 네, 그렇죠. 경기도가 올라가면 네. 5대 광역시가 올라가죠. 네. 5대 광역시가 올라가면 중소도시가 올라가죠. 이 흐름을 봐야죠. 이거는 또 도시별 얘기. 만약 물건별로 얘기할까요? 아파트가 쫙 올라왔어. 그럼 막 규제니 문이 땅땅땅 맞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도 눈을 돌려요. 어디로 돌려요?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돌린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미리 재개발, 재건축 사놨다가 이때 올 때 팔았어야죠. 네.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확 떴어요. 그럼 또 여기도 규제면 이미 또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서 못 사잖아요. 네. 그럼 뭘로 가요? 그 다음에 또 수익형으로 또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형이 준비하고 있던 사람은 이때 팔아야죠. 이 흐름만 잡으면 돼요. 이게 타이밍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이 타이밍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난 가만히 앉아 손만 빨고 있어요? 아니죠. 내가 만약 갖고 있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어서 눈에 좋게 만들어야죠. 보기 좋게 만들어야죠. 네. 아파트를 사놨다. 갭을 끼고 사놨다.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동탄에 사놨어요. 막 서울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네. 경기도가 올라갈 게 팔리게 보여요. 그럼 아 판매하는 순간이 왔다 이거예요. 근데 동탄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난 차별화를 써야지.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동탄에 A라는 아파트에 30평짜리를 갖고 있어. 근데 구축이야. 근데 입지는 좋아. 하지만 뭐예요? 나와 같은 애들이 수백 채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딱 차별화해야죠. 왜? 화장실 같은 걸 엄청 좋게 리모델링 해놓는 거예요. 미리. 거의 호텔급으로 쫙 꾸며놔요. 돈을 좀 들여놔서. 그러면 더 웃돈 주고 팔 수도 있겠죠. 그쵸. 미리 준비는 이건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미 공사가 하기 힘들다 그러면 작은 리모델링이나 작은 소품 같은 걸로 해서도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오피스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건물주 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예요? 건물주가 되기 제일 좋은 타이밍? 네.
일단은 그런 전 지금은 되게 타이밍이 별로예요. 별로예요 지금. 지금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심리가 완화되면 전 좋아질 것 같은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흐름이 다 아파트 규제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든 쓰려고서는 건물 시장으로 너무 많이 왔어요. 아... 그러면 건물을 찾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으니까 당연히 지금 8대네요. 매도자는 8대죠. 8대. 네. 아... 그리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 돼버렸어요. 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금 현재. 아... 근데 이런 관점이 이거는 매도 매수 시장은 그런데 이 시장이 아니라 신축이나 만약에 내가 가족이 건물 아예 지어버리겠다 그러면 시장은 또 달라져요. 이 시장은 또 영원해요. 또 땅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긴 또 맞춰서 해야죠. 왜냐면 또 물건별로 이 타이밍은 또 다 달라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건 전체적인 흐름 아파트를 얘기한 건데 신축을 하는 흐름은 또 다르거든요. 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땅에서 짓는 거는 이거는 뭐 좋은 타이밍을 있나요? 이게 그냥 사실 때 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땅을 사서 짓는 거는 지금이 제일 빨라요. 왜냐면 땅값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땅이 잘 안 빠지니까. 그러면. 안 빠지니까. 땅값은 안 떨어지거든요. 물론 지금 한 2억 3억 있어도 지방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진짜 내가 지방에 건물 하나 짓고 내가 그냥 여기서 여생을 살게 하면 할 때 짓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갖다가 좀 월세도 받으면서 나중에 조금 장기적으로 수익형으로 저 시세 차이도 받고 싶다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권으로 가는 게 맞죠. 가장 빠르게 건물주가 되는 방법은 어떤 건물 투자법이 있을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건물 들어올 때 가장 큰 진입장벽은 돈이에요. 확실히 돈 금액적으로 있는데 근데 또 이것도 얘기하기 되게 힘든 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에다가 만약에 건물 하나 진다 그러면 한 15억에서 18억 정도면 도전해볼 만한 부분이 현금 있어요. 15억인가요? 현금 15억이에요. 당연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뭐 일단은 돈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돈이 지금 뭐 강남의 아파트 막 30억, 35억에 하는 거에 비하면 그래 큰 돈은 아닙니다. 그쵸. 근데 이제 또 역으로 얘기하면 또 15억에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되죠. 근데 그 모이는 걸 가족들이 한번 모이시라는 거죠. 오히려 저한테 지금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언니랑 동생분이 나이대가 한 40대 후반, 50대 이 정도 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서울에 이제 집을 하나씩 갖고 계시는데 이제 다시 한 15억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에 집은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이제 막상 나한테 이제 나라에 월세 내는 꼴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 우리가 합치자. 15억이 이제 한 30억 정도를 합친 거죠, 이제. 그래도 이거저거 빼고 나니까 그분들이 한 할 수 있는 게 한 20에서 25억 정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30억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건물을 짓고 거기서 한 집 언니 살고 밑에 동생 살고 그 밑에는 월세 받으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죠. 근데 서울에다가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하루기 다르게 값이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죠. 그리고 뭐 이분들은 어쨌든 월세 받으면서 그 이자도 다 감당하고 주거도 해결하고 이런 케이스가 꽤 많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내 아이 건물주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뭐 나는 뭐 건물 갖고 있을 수도 없을 수 있는데 내 아이를 건물주를 꼭 만들어야겠다. 가장 먼저 어떤 거를 권하고 싶으세요? 제 책의 말미에도 써놓은 부분인데 제 책의 진짜 주인공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먼저 건물주가 되면서 아이를 건물주로 만드는 거예요. 아이만 건물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 아이한테 그냥 돈을 줘서 건물을 사준다 그러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건 보통 그건 이미 금수저들의 이야기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건물주가 되면서 내 아이를 건물주로 빨리 만들 수 있다. 이게 제가 이제 아셨던 정말 건물주 3대 건물주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자기도 건물주가 아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배웠던 그 부동산을 갖다가 계속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분을 항상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같이 따라다니는 거. 그랬을 때 이분은 이미 뭐 서울에 정말 큰 건물주신데 자녀분한테도 이제 그 교육을 계속 시켰잖아요. 근데 땡전 한 푼 물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자녀분이 성인이 됐을 때 대학을 간 게 아니라 알바 뛰고 막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저기 빌라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안 좋은 빌라. 진짜 뭐 서울 경기권도 아니고 저기 먼 곳에다가 근데 대신에 그런 거 있는 거죠.
공실이 나지 않을 지역에다 한 거죠. 왜냐면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너무 잘 보는 거예요. 네. 공급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그 지역이 또 허름하고 막 반지하 이런 거 더 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월세는 계속 나오고 공실은 안 생겨요. 물론 좀 수리하고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한 번만 익히면 돼요. 근데 대신 골치 아픈 거를 넘어가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채수를 늘렸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일대 이 사람이 빌라는 이 사람이 다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라를 지을 수가 있겠죠. 그쵸. 기회가 오죠. 그쵸, 그쵸. 건물이잖아요. 네. 또 빌라 짓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나중엔 서울에 있는 건물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물주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순수하게 얘기한 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많이 부동산을 봐준 게 자기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 진짜 근데 부모가 먼저 건물주가 된다고 공감하는 게 교육적인 측면도 그렇겠지만 건물에게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 저기 나중에 증여나 그런 측면에서도 네. 건물주분들이 일부러 자녀 명의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건 또 되게 좀 복잡한데 나중에 네. 뭐 저희 협회로 오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작가님 이제 처음에도 인터뷰했지만 처음에 이제 진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대기업 가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아이에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건물주가 되는 게 훨씬 쉬우니까 건물주가 되도록 가르쳐라 이거잖아요. 작가님한테 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뭐 학벌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 학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우리가 진짜 용을 쓰고 정말 자녀한테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진짜 아예 이제 학벌은 무용론이다. 이렇게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 입장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네, 네. 뭐 무용론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중요시 둘 가치는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대신에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넌 가졌으니까 그런 네. 얘기를 하지. 좋은 데 나왔으니까 일단은 얘기를 하지. 네. 근데 바꿔 얘기하면 가져봤기 때문에 또 이게 아니란 걸 또 자신 있게 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쵸. 이건 이중적인 측면은 있어요. 네. 근데 내 아이가 바꿔서 내 아이가 제 목표는 스카이예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스카이예요. 그럼 그건 하게 놔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신에 아닌 측면도 얘기는 해주겠죠. 네. 그리고 스카이를 가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네. 전 목적을 항상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네. 스카이를 가는 목적은 분명히 좋은 기업이나 네. 좋은 직업을 갖기 그쵸. 위해서일 거예요. 네. 물론 거의 좋은 인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좋은 인맥도 맞겠죠. 네. 하지만 그 인맥이 당장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목적은 좋은 기업이나 좋은 직장을 갖는 거예요. 좋은 기업과 좋은 직장의 기준이 뭔가요? 돈 많이 주는 거예요, 결국에. 네, 네. 그럼 결론은 나왔잖아요. 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는 거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스카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돈이 목적이면 돈 많이 벌면 되겠네, 그러면. 그럼 돈 많이 벌면 좋은 직장이나 좋은 기업 네. 안 가도 되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진짜 무슨 MBA? 네. 그런 걸 통해서 가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일순간의 명예욕, 네. 내가 쟤보다 더 나라는 그 찬사와 명예를 받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지 실속은 아니에요. 실속은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찐 실속을 한다. 그래서 건물주 부자분들이 자손과의 건물주 부자분들이 스카이로 고집을 안 해요. 오히려 지금은 시대가 변했죠. 전 이렇게 해서 대기업까지 왔는데 고졸 출신 애가 건물주가 돼서 저보다 더 잘 살아요. 저는 막 한 달에 마통 뚫고 허덕허덕하고 네. 사는 집은 뭐 경기 이남권에 네. 막 별론데 저 친구는 벌써 강남에 저택을 갖고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답은 누가 해줄 건데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물론 지금 다시 또 내 아이를 지금 아이 키워보면 역시 엄마들은 여전히 강남 8학군에 스카이 못 보내서 거기 안 달이에요. 네. 근데 아이러니한 거 지금 제가 강남 그 개포에 그 지금 한 35억짜리 얼마 전에 신규 입주 시작한 네. 아파트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가봤어요 제가. 네. 거기 갔는데 네. 거기 막 젊은 사람들도 살아요. 네. 35억인데 네. 와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네. 근데 거기 있는 직업분들을 봤더니 회사원이 없어요. 다 막 거의 대부분 자영업 아니면 뭐 사업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자영업이나 사업이라는 거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의사도 별로 없더라고요. 시대가 확실히 바뀌고 있네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강남의 인구 구성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빠 직업이. 네. 근데 그 아빠라는 분이 제가 그렇게 해서 자수성가로 돈을 벌었을 텐데, 아, 물론 물려받지 않았다면, 네. 자수성가로 그렇게 성공했을 텐데, 네. 그런 분들이 과연 자식들한테 스카이를 가라고 얘기를 할까? 엄마는 얘기할지도 모르죠. 네. 아, 죄송합니다. 만약 그 일반적인 그 풍토 속의 분위기에서. 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본인이 자녀한테 스카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소위 좋은 기업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다들 공감해요. 그리고 자녀한테는 자기는 절대로 스카이 얘기는 안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좋은 대학 가려는 게 결국은 이제 소득, 돈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네. 그 돈 때문에 뭐 스카이를 고집하진 않겠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거에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돈 그러니까 되게 막 각박해 보이고 아이한테 돈 얘기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다들. 정말 솔직해졌으면 다들 성인이 되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했을 때 지금 다 돈 벌려고 다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돈 벌려고 다들 막 이 영상도 보시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럴지도 맞아요.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후킹하는 영상들, 네. 썸네일들이 다 돈에 관련된 걸 또 눌러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요?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걸로 인생을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 자기 자신을 좀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들은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저 역시도 부자들이 이야기한 거를 접목을 시킨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미 20년 전부터 많은 부자들이 했던 얘기가 몰랐던 것뿐이죠. 저도 그걸 깨닫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고 그게 모여졌을 때 저도 이 서울대 가기보다 쉬운 내 아이 건물주택이라는 책을 냈던 거고 거기서 전 제가 부탁한 건 제발 좀 같이 알았으면 그리고 그런 기회를 아이 때부터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을 썼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데 절대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원래 하던 일을 열심히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버셨으면 모르겠는데 그걸로 돈을 많이 못 버셨다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쳇바퀴랄까 크게 키우는 거라고 네. 네. 그게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작가님도 사실은 이제 깨닫고 실천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이제 되신 거잖아요. 저도 이제 점점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감히 아직 그런 건물주분들의 견제에 돼 있다고 저는 아직 얘기는 못 드려요. 하지만 최소한 그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